보내실 거예요? 네. 네. 아. 아우, 세상에.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관 20년 차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트레이너 겸 관장입니다. 이름은 양치승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등장했어요. 김민규 닮은 거. 닮았어. 닮았죠? 또 피 닮았어. 펜수 닮았다. 24시간이 대박이야. 저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지 않아요? 언제든지 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Bring that ass back like 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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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김민규 씨 아닙니다. 김민규 씨 어디에요? 렉 종류, 뭐 벤치프레스, 뭐 스태퍼, 자전거, 뭐 런닝머신 이런 것들이 밑에 필라테스실까지 하면 머신 종류만 한 120kg 정도 됩니다. 아, 진짜? 끝이 안 보여. 어디야? 야, 길 잃겠다. 야, 아, 숨 막혀. 세상에. 하루에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우와! 학교, 학교. 보통 원데이. 원데이가 2PM. 짐승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델도 많이 다녔어요. 이수혁도 다녔었고 배우 홍정현도 다녔고 우빈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김우빈. 아, 모델들이 많이 다니네요. 그래, 모델들이 많이 다녔어요. 모델 출신들이. 모델 활동을 이제 갓 고향에서 올라와서 좀 힘들 때예요. 저희가 체육관이 약간 저렴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재범도 제가 그랬고 김재경, 레인보우, 시크릿의 송지은, 그다음에 독조의 신서연, 성훈수 서버 뭐 방탄 진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쳤었습니다. 와, 덤벨 봐. 와. 남자. 몇 킬로입니까? 저게 45킬로짜리. 45킬로. 저는 약간 어떤 보스냐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좀 다정다감한 보스? 집합 애들다 어려웠어. 빨리빨리 채워, 임마.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똑같은 거 아니야? 보스로서의 저의 장점은 그냥 애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 저기서부터 런치로 한 바퀴 돌고. 빨리, 정신 못 차려. 네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와, 눈 진짜 커. 아, 알았다. 거짓말 할 때 눈이 커지나 보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관장님하고 5년째 함께하고 있는 팀장 최재호라고 합니다. 관장님이랑 3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 박경택입니다. 잘생겼다. 저는 관장님하고 1년 2개월 된 전미루라고 합니다. 저는 관장님이랑 일한 지 1년 된 황정태입니다. 저도 관장님이랑 일한 지 두 달 된 김성수라고 합니다. 다들 시즌 때와 비시즌 때랑 얼굴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지금. 예, 뭐 협업이요. 네. 요즘은 그냥 아저씨인데. 동네. 정시자 끼려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짠돌이. 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구두쇠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구두쇠? 정반대. 그러니까 구두쇠. 운동할 때 더워 죽겠는데 사람도 많고 바글바글한데 에어컨 절대 안 켜. 사장님 제가 딱 그냥 딱 모자 안에서 여기서 딱 땀이 이렇게 흘러나는 걸 봤거든요. 안 더우시다고. 그렇게 안 더우시다고. 작년에 정확히 38도였는데 그때 갑자기 50도 안 됐다고 안 틀어서. 에어컨 안 킨다고? 여름에? 야, 에어컨 켜야 되지. 켜야 돼. 저 땀 나는데 어떻게 에어컨 안 켜? 에어컨을 키면 생각보다 운동이 잘 안 돼요. 왜요? 그래요. 쉬고 싶어져. 약간 냄새가 구두쇠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아끼긴 아껴야죠. 이제 봅시다, 에어컨. 패딩 입고 저기 서비스 너무 추워가지고 롱패딩이죠. TV 잠깐 켜져 있는 전기세도 아까우시다 이거죠. 세탁기. 세탁기가 지금 한 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규모에 한 대로 우리가 관리하기는 좀 힘든데. 네. 3대 평 규모에 있는데 한 대라고? 나 저기 아니, 잘 돌아 손님 줘가지고. 아니 잘 도는 건 알겠는데. 하루 평균 500명에서 600명이 오는데. 그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유니폼이 많아서 네. 다 소화가 돼요. 600명치가 하루 만에? 그럼요. 나 무슨 하숙집인 줄 알았어. 팔꿈치 좀만 뒤로 보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장님이랑 함께 일하고 있는 필라테스 원장 김동은입니다. 필라테스 아, 동은 예, 잘 알죠. 필라테스. 작년에 웬만한 데는 다 흡수했죠. 네. 얼마나 줄을 틀었길래 저렇게 돼? 줄이? 야, 신선한 표현인데. 줄이를 틀었길래. 뒤로 가자고. 동훈 원장이 1년에 한 두세 번 대회를 나가요. 내년 봄 정도에 지금 대회를 좀 내보낼까 생각을 하는데 11월이나 12월 초까지는 몸을 좀 이렇게 근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대회가 한 3, 4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 바짝 쫙 이제 다시 이제 선수 준비 시켜야죠. 더 꽉 죽어봐. 들어가지. 그 느낌, 그 느낌. 더 꽉 쫙 더. 그렇지, 더. 조용히 하고 해야지. 뭐 몇 개야? 뭐야? 오, 75. 제일 끝에. 어허. 저걸 든다고? 와. 대단하시긴 하다. 더. 물리셔. 뭐야? 제가를 물려. 제가를 물려. 아니,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컴플레인 때문에. 네. 아, 어떤 사람은 괜찮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직원인데 또. 네. 네. 본인 또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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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대단하시네요. 리듬 40kg죠, 40kg. 40kg 저러고 계신 거예요? 미치겠다. 120kg래? 실패만 빼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아, 귀찮아요, 이거. 더 추가했어. 160. 저건 진짜 리스펙트다. 허리 들지 마. 들어. 아이고. 허대기를 그냥. 버텨, 더. 들지 마. 배고파요. 조용히 해. 정리해. 수고했어. 이것도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체육관 안에 카페가 있어요. 아. 헬스 키친. 아, 진짜 가기 싫다. 진짜 맛없겠다. 헬스. 아, 진짜 맛있어요. 그래. 계란을 먹게. 충격적이다. 헐. 아, 계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 저 음식은 기본 아닙니까? 운동할 때? 아니, 운동을 저렇게 하고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도루묵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시즌 기간이 비시즌 기에는 이 시즌기보다 다음번에 대회 때는 더 몸을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단백질 함량만 넣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염분을 엄청 때려 넣는 거야. 뭐야, 너? 네? 야, 와서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니 무슨 아야 씨 뭐? 뭘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밥 먹자 넌 밥 먹을 때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럼? 뭐 먹을 건데요? 아니 안 봤어 계란하고 라면 먹는데 무슨 뭐 아 우리 캐릭터 되게 특이하네요 독특해요 몸새로, 진짜 예. 독특해요 너 그러면 또 신티를 입었어 또 라면 먹는다니까 그래서 가져왔죠 그래서 가져왔죠 알았어, 갈아입어, 갈아입어. 갈아입으라고요? 야, 단체 갖고 뭐.
생각을 좀 해, 도훈아. 아, 죽겠네 아주 그냥. 아, 관장님. 왜? 이거 입어요, 이거. 아무거나 입어. 대급 캐릭터 나왔다. 이거 입어, 이거 입어요.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네, 관장님. 아니, 이거 입어요, 이거. 아니, 심지어 두 개가 똑같아. 뭐가 달라? 뭐 입어야? 열받게 하는 거야, 열받게. 똑같은 옷 입고 싶겠어. 이거 입어요, 이거.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입어. 내가 무슨 디자인 뭐야? 코디야, 네 코디야 내가. 아, 배고파. 원장님. 왜? 저 뭐 해요? 김치 꺼내갖고 김치 좀 잘라놔. 나 먹을 만큼. 혹시 그거 있으세요? 일회용 장갑? 아, 네네. 아니야, 그냥 해. 갖고 와, 그냥. 이거 손에 묻는데. 내가 할게. 손을 좀 내려놔. 아, 느려. 저게 야. 무리한 운동의 후유증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아, 결국은 과장님이 다 하네요. 네, 결국 다 해서. 캐릭터 좋다. 가서 그 거기 좀 닦아놔, 이렇게. 네. 거기. 느려, 느려. 뭐, 느려. 계란 깔려면 장갑을 끼워야 돼. 손을 안 가고? 일회용 장갑 어딨어요? 행중이지. 거길 먼저 닦으라고, 상을. 밥 먹을 때 상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어우, 약간 유머 입은 줄 알았어. 아, 상 닦으라 했는데, 어, 저기 하셨구나. 어. 되게 늘 나무 늘보 같아. 야. 그래, 과장님이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네, 아 근데 식실 좀 버려야지. 안 그러면 네. 예전에 진짜 더 느렸어요. 그래요? 빨라진 거예요? 지금 빨라진 거예요. 야. 심 선생님, 저런 직원은 처음 보시죠? 뭐 나는, 해야 돼요? 나는 못 배겨. 이무서라 그러면 어. 이무서라야, 이무서라야. 장가 어디 있어요? 무서는데 장가. 이칼서요, 이칼서요. 아, 요리랑 진짜 안 맞겠네. 김 대표님은 어때요? 저는 부서 이동 가죠. 바로요? 바로 그 이제 저희는 중고생들이 많으니까 예, 예. 학부형님들 상담. 정확하세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잘해. 상담 잘하시겠네. 진짜 잘해. 저희 컴플레인 들어온 거 다 맞고 있어요. 야. 내가 컴플레인 걸러 갔다가 답답해갖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근데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느린 스타일이고 원장님은 빨라요. 원장님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하신 거고. 네. 야, 신종이야, 신종 캐릭터야. 귀여우시다. 계란 다 까나? 네. 저 계란 오늘 안에 깔 수 있을까요? 먼저 먹지 말고. 네. 먼저 먹지 말라 그랬어. 네. 어? 먼저 먹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일회용 장갑 없는데 괜찮나? 아유, 찾았어. 네, 뜨거우니까. 뭐야? 어, 노른자만 빼. 어. 아, 저렇게 먹어요? 어, 예, 흰자만 드시나 봐요. 아. 흰자만? 아까 노른자가 맛있어. 아까워.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죠. 두 가지죠. 지방 콜레스테롤. 지방. 아, 저 노른자 조금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데. 무서우니까. 반숙으로 해가지고. 네, 약간 넓네요, 그래도. 아, 조금씩 있네요. 어, 오늘 안에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거 먹어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 정도? 그쵸. 먹었구나. 아, 저럴 때 빠르네. 와, 맛있게 드시네. 안 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 좀 많은데 뭐 모르지만 하나 정도. 얘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손도 닦고. 와. 이때는 빨라. 아. 야, 헬스장에서 라면 스프 터는 소리 들은 거 신선하다. 라면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야, 지금 넣었어, 지금. 몇 개 끓었어요? 다섯 개. 다섯 개 갖고 우리 둘이 어떻게 먹어요? 아, 그럼 몇 개를 끓여요?
저녁 사이즈 다섯 개 갖고 어떻게 먹어요? 제가 라면 먹으면 최대 그도 한 10개까지. 예? 필라테스 강사하면서요? 진짜? 10개를 먹어요? 몸이 복근이 있는 친구거든요. 오. 라면을 10개 먹어요. 저보다 사실 더 많이 먹어요. 아, 근데 와. 어떻게 뱃살이 안 쪄요? 오. 이 친구는 특이한 게 대회 전날에 족발 먹고 나가요. 아, 진짜? 근데 1등을 하는 거야? 네. 살이 그냥 아예 안 찌는 체질이에요? 안 찌고 먹으면 더 펌핑력이 좋아지는 친구. 와, 어떻게 보면 차분한. 성은 안 돼, 성은 안 써. 너무 적어서 원래 제가 잘 먹는 걸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조금 하셨나 해서 약간 실망했었어요. 아, 적당하게 먹어야지. 걔는 막 배가 빵빵하게 먹으려고 그래, 자꾸. 아, 꼬들꼬들하게. 아, 맛있겠다. 내가 영향 끼칠 거라 했어, 안 했어? 여기가 헬스장인지 라면집인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지. 얼마 나가시는 것도 아닌데. 걸려. 네. 더. 와. 야, 정말 생수대 아니야? 진짜 맛있겠다. 와. 아, 이게 저 안 씹는 데니까? 정말 한 개 정도를 더 먹어야 돼, 지금 한 개를? 뱀이야, 뱀. 오우, 세상에. 필라테스 강사가 저 라면을. 이야, 진짜 특이한 영상이다. 아니, 뭐, 라면 배틀이에요, 지금? 대화도 없어, 그냥. 오, 저 뜨거운데. 아, 누가 뺏어 먹나? 저 머리. 왜 머리 먹어? 천천히 먹어. 야. 내가 두 개만 먹을게. 천천히 먹어. 나 내 낮에 먹으라. 더 먹을까봐. 아, 지금 다섯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먹을까봐. 빨리 먹는 게. 그러니까 여섯 개 끓이라니까. 와, 진짜 충격적인 영상이다, 이거. 그렇게. 내가 밥을 먹으면서 너랑 경쟁을 해야 돼. 아니, 뭐야. 야, 근데 이게 경쟁이 되는 것도 신기하다. 저렇게 차이가 나. 일어섰어. 야. 야, 진짜 잘 친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거 왜 끊지 않아. 라면을 안 끊어요, 지금. 아니, 필라테스 강사님들, 그 회원들 라면 먹고 보면 확 불호령을 내려요. 그럼 날 끊어. 회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혼나야죠. 어제 한번 다 날아갔다고. 본인이 하고 있어, 근데. 졌다. 김치 젖잔 걸. 양고. 아, MT 온 거 아니야? 어, 7분 만에. 아, 저 다 먹었어. 아니, 빨리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어? 장갑이 필요한데. 또? 또는 짜잖아, 저런. 저 하나만 더 가져가도 될까요, 장갑이야? 뭐 하려고? 계란 먹으려고? 계란에 김치 싸 먹으려고. 아니 뭐 젓가락 드셔도 되는데. 아 김치. 아, 저거 김치 장갑마다 아까 장갑 쓰던 거 냅두지 버려갖고 또 쓰면 그거 아깝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짜증나. 뭐지요? 아니 한 번을 벌칙이 되니까 국물 같은 게 왜 나오는지 몰라? 그죠. 너무 일용품 말씀 안 드리세요. 맞아요. 좋아요. 장갑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써도 되거든요. 고마워. 계란 이것도 메틀이야, 지금? 아니, 배 안 부르나? 야, 잘 아니, 15개씩 나눠 먹는 거예요? 15개씩, 반땡. 먹었다. 아니, 저 혹시 사는 게 아까워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 싸서? 아니야. 맞네. 네, 그러죠. 진짜 시켜 먹는 거 돌아서 아니야. 짜장면이 더 비싸니까. 양크루즈야. 네, 돈 아끼는 거예요. 구두쇠네. 우리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자. 그렇지. 넷. 여러분, 남산이야? 엉덩이 내리고 차라고. 아이고. 저분 배우 아니에요? 어?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연기 생활 24년 차 연경 피트니스 선수 겸 트레이너 2년 차 최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아니, 같이 일하세요? 네.
다들 안녕하세요. 많이 하셨는데 네. 최고였죠 뭐 진짜 그 당시. 그래. 조폭 마누라. 조폭 마누라. 예. 맞아, 최은주 씨 알죠? 최은주라고 하면은 아, 그 옛날 배우, 아, 그 조폭 마누라 이렇게 했던 이미지를 좀 바꿔보자 해서 오늘 공연이 대회를. 아, 다른 인생으로 가셨구나. 예. 대회도 우승하시고. 맞아, 맞아, 맞아. 봤어. 아, 기사 본 것 같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하셨네요. 기본 아시안이에요, 일단은. 월드와 기본 아시안. 세계대회 나와서 1등하고 한국대회 그랑프리 먹고. 진짜? 연기 복귀를 하려고 대회를 나간 거였고 이게 바로 연기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연기자 생활로. 관장님이 놀면 뭐하니? 학생들 레슨하고 여자 회원님들 레슨하는 게 어떻겠니? 이거보다 제 몸으로 실험을 해본 또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 맞아, 맞아. 기사 봤어. 3개월 만에 저렇게 됐죠.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하루에 8시간 준비했어요. 아니, 거기서 살았네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저거를 보고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저 정도 운동을 하면 거의 다 그만둬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근데 저한테도 3일만 오라고 했는데 3번만 오라고 했는데 하루에 뭐 한 12시간씩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1시간. 1시간인데? 1시간에 비해 주면 변현민 씨의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라면 드세요? 라면 드세요. 계란에 김치 줘요. 계란에 김치 줘요? 네. 야, 그거 먹으러 가야겠다. 가자. 어, 가자. 가자. 그거를 진짜다, 이 김치. 그래, 너무 맛있겠어, 그거. 아, 아, 멋있다. 그렇지, 여서. 내리고 쳐야지. 아니, 제 회원님들한테 신경 꺼주실래요? 가시마가 있네. 7. 뭐 먹었어? 3. 뭐 먹었어? 그래서 아까 처음 먹고 또 처음 먹었다고? 여기 되게 가족적으로 대해준다. 회원님. 네, 가족적이에요. 예. 풀이에요, 회원들하고 그냥. 다 반말해. 반말하고? 네, 다 반말해, 그냥. 회원님도 반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최승아, 이 기구 어떻게 쓰는 건데? 라면 끓여줘. 라면 끓여먹어라. 아, 어제 저기 동북이를 배고파가지고. 막내가 어지러지러 하네. 가자고. 렛츠고. 들어가. 으아. 시원하다. 그지? 시원한데 또 이게? 시원해, 시원해. 이거 좀 붙자. 야, 이거 좀 파봐. 좋았어. 엠티온 것 같아. 네, 죄송한데요. 왜 밖에 나가서 안 먹는 거예요? 아, 저기 무슨 감금 게 있는 거예요? 사육이에요, 사육. 옆에 있는 스타일 라면을 끓여 먹지 않나. 아니, 그래서 저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사실. 짠돌이가 많네. 뭐야? 굽는다, 구워. 어, 어제 맛있겠다. 빨리, 빨리. 뭘 빨리, 빨리 이거 해야지, 빨리 하지. 빨리. 아, 이분 캐릭터 진짜 웃긴데.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저런 캐릭터 처음 봐요. 우리 양관장님이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나 봤더니 저분 때문에 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화가 나도 뭐 별 개의치는 않아요, 저분이. 뭘 빨리 하는 가위를 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고기가 얼마나 산 거예요? 2kg. 2kg. 빨리 또 사줄게. 맨날 너를 뭐 살 때마다 그냥. 지금 많이 먹는 분하고 짠돌이하고 붙었으니 맨날 싸우지. 많이 많이 빨리. 그런데 조금 사놓고.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하게 사오시는 거예요? 아니, 좀 부족해. 많이 먹는 거 알잖아요. 아니, 2kg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2kg 돼지까지는 소고기를. 돼지고기는 더 살 수 있는데 소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야? 부족하다고 맨날. 아유, 점심 부실하게 먹었다. 점심 그래, 달걀 30개밖에 안 먹었는데. 아유, 배터부터 줘, 배틀. 야, 맞아, 이게 점심이었잖아. 저녁은 좀 가볍게 먹지 않나? 먹어낼 것 같은데? 그래, 먹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집게 가네. 아, 집게. 아, 아, 아 여기 집게 가네. 집게는 또 있네. 이번 경우 이제 대시카드는 집게로 가나 봐요. 네. 아, 저분 안 씹는다. 아, 동훈 씨 안 씹어요. 어? 아니, 무슨 일이야, 이분? 아니, 그리고 사실 저런 거는 뭐 양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아, 그치? 그런 거 있다가 뭐 고기 뺏기죠. 뭐 무쌈이라든지 가는데 고기만 이렇게 상추리. 쌈 얻는 순간 고기가 몇 점이 달아나요? 세상에. 그리고 김치도 안 먹고 지금 고기만 저렇게 계속 먹는다고? 김치 지금 살 때가 아니에요. 아, 줄게. 벌써 다 먹었어? 아, 줄게, 줄게. 어, 여기서. 감사합니다. 아, 소금 안 냈어. 소금, 소금 넣어줘. 안 드시는 거야? 너무 빨리 먹으니까 먹을 시간이 없다. 불을 하나씩 줘야 돼. 약간 어미새 같아. 그게 본인은 또 많이 없진 못하네요. 여기다가 나중에 이거 뭐냐 이거 숯불 그거 있잖아 바베큐 막 어 바베큐 그릴 맞아 그래 바베큐 그릴 설치하고 여기다 냉장고 놓고 우리 뭐 식기 세척기 놓고 여기 세팅을 싹 우리 아지트를 딱 하나 만드는 거야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닝 어닝 어닝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비 오는 날 그치 비 오는 날 천막이 막 다다다다 소리 나는 거야 아, 그래 어닝은 해주시네 난 비 맞고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마른다고 그러면서 어. 아이고 비도 먹으라고 물 대신 이거 먹으라고. 물 대신 먹으라고. 어,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양 표지거든요, 지금. 뭐, 어닝하고 냉장고 사고, 여기, 저기, 싱크대 할 거면 배수 다 시설해야 되는데. 형 돈 있어? 어닝은 일단 빼자. 나 절 줄 알았어. 비 안 올 때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밑에 가서 라면 먹으면 되지 뭐. 해봐 하나 하나 야. 하나 하는데 아 하게 아. 역시 끄죠 끄죠 바로 이거 시작 꺼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와, 꼬리, 꼬리. 네. 어. 어떻습니까? 왜 TV를 안 끄냐? 알겠습니다. 어? 저쪽을 끄고. 네. 저 앞에 거 끄고. 야, 날씨 추운데 선풍기 안 틀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재벌 아들이야? 너무 또 하나하나 쓸데없는 거를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잖아. 네. 봐봐. 예. 날씨가 중천에 떴냐, 안 떴냐? 떴습니다. 그, 뭐 이렇게 불을 켜놨어? 바꿔?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저 이게 밖에 조명이에요. 영업하는 집인데. 예. 그죠? 그치, 저 꺼놓으면 망한 집 같잖아요. 폐허 뭐, 같아. 예. 아니에요. 저기서 딱 보면 아내가 화내요. 그건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아, 저렇게 살면 평생 저렇게 살게 돼. 좀 쓸 땐 쓰고. 그러려고 버는 건데. 그치. 내년에도 이제 상반기 때 또 대회를 나갈 계획이고요. 저는 이제 스포츠 모델이나 피트니스 모델 이 두 종목을 거의 주로 뛰고 있습니다. 정태 처음 봤을 때 그냥 약간 사투리 쓰면서 운동 좀 해봤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요만한 애가. 3개월 운동해서 대회 나가서 육상 쫙 했죠.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지금은 꽁치 정도 됐어요, 꽁치. 꽁치는 이제 내년 정도에는 한 참치 돼야죠. 꽁치에서. 근데 야, 우리 양과장님 대단하시긴 하네. 2018년에 이제 창원에서 취직한다고 올라와가지고 네. 3개월 운동시키고 루키 탑6에 들어갔거든요. 6명 안에. 네네. 대회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출전하고 좀 쎘는데 그래도 입상을 했어요. 아, 진짜 말 그대로 호랑이 관장님이세요. 일단 운동을 할 때 딴 짓을 절대 못하고요.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고 대신 운동 효과는 확실하고요. 네. 쭉 넣어. 그렇지. 딥이 뭐야? 담그다 아니야. 확 담그라고 몸을.
발이 달라고 하면 물이 꼭 약간 들이칠게요. 아, 김성 내려와서. 내려와서. 잘하다. 더. 다시 더. 더. 더 올려. 펼치지 마. 그냥 내려와. 더. 자, 시작. 자, 가자. 어이, 끝난 게 아니네. 와, 내려오지 마. 아, 불나, 불나. 와, 온몸이 다 쑤셔요, 이게. 더 들어. 다시. 내려. 더. 들어.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뭐 산에 왔어? 또 못 들어. 뭘 못 들어? 씨 들어. 놓는다. 들어 빨리. 들어. 하나 둘. 와. 골수님 빠지면 어떻게? 일어나. 하나 둘. 어, 아, 쉬는 타임이 없는데 그냥 계속 하네. 아, 이 더 물어야 돼. 더 물어야 돼. 뭘 물어요, 이거? 아, 본인의 손을 물으라고? 네, 가슴 아니, 모았어. 가슴 근육으로? 네, 가슴. 아, 내가 하고. 네. 아, 그렇지. 아, 어떻게 해. 다치겠다. 민대야, 뭐하나? 그냥 와야지. 엄청 눈이 좋아. 악마, 악마. 어우, 악마, 악마. 그냥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제가 항상 혼자 운동하면은 그 최대한의 한계를 느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의 도움이 필요로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만족했습니다. 야, 어떠나? 처음 보는데? 야, 어, 이거 좋지 않아? 옥상 꾸민다는 그 옥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야. 너무 다른 거 같아. 제가 또 한 판 주세요. 관장님. 왜? 이거 입어요, 이거. 아무 거나 입어, 아무 거나. 야, 정말. 진짜 입는 거야? 흑역이야, 흑역이야. 대판 나와야 돼. 오늘 고생했으니까, 네. 어? 많이 누워. 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냄새 완전 좋아. 어, 그러니까. 그지? 아, 빨리 먹고 싶다. 거기도 한 잔씩 하고. 몇 인분이에요? 지금 3인분이에요, 이게? 생크림 빵이 8개 있고요. 나 달걀이 지금 도대체 몇 개예요? 60개래요. 아니, 저러면 양기장 뚫으려니 괜찮아요? 왜 마트에서 사요, 비싸게? 우와, 빵만 몇십 개야? 58개야. 운동할 때 단백질, 예. 탄수화물, 나트륨이 쫙 들어가야지 운동이 빵빵하게 잘 되는 거야, 알지? 예, 나트륨도 필수예요? 뭐라? 필수는 아닌데 펌핑감이 뭐라? 굉장히 좋아지지. 진짜 짜게 먹어요. 저거라 죽어. 김치. 동훈이하고 정태는 사실 사이즈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은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탄수화물과 나트륨이랑 이 단백질이 폭발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이거 다 먹었습니다. 그럼. 와. 운동했으니까 다 먹어야지. 예. 잘 먹겠습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계란 깔려면 장갑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그거 있으세요? 일회용 장갑? 김치랑 그 안에 파가지고. 어머. 저 건강 생각한다고 노른자는 안 먹어요. 근데 노른자 있는 데는 김치가 엄청 나요. 어머, 어머, 어머. 무슨 이유야, 지금. 아니, 경쟁이야, 뭐야, 지금. 뭐야, 생크림. 아니, 이게 벌컵 시킨다고 지금. 네네네. 와. 선수들은 벌컵 하는데 관장님 왜 하세요? 아, 저도 밀리지 않으려고 사이즈에서 그냥. 아니, 근데 소화 기관도 되게 좋아야 되겠어요, 저거 하려면. 근데 저거 대단한 거예요. 저게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아, 그럼. 이렇게까지 먹어본 적 없어가지고. 예. 나 건강 아직 먹었어. 배가 덜 나왔어. 배가 더 나와야 돼. 응? 여기를 왜 온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지트. 아. 여기서 이제 우리 밥 먹고 회식하고 요러려고 내가 편식하고 그래. 아.
그렇죠. 여기 자꾸 꾸미려고. 그 이거는 누가 먹죠? 누가 하겠어 이걸? 여기서 밥 누가 먹어? 반말입니까? 밥 누가 먹냐고. 너 지금 제가 먹습니다. 그래. 같이 먹으면 어떡해. 우리 거는 우리가. 어? 말 먹어. 이따 일하려면 많이 힘들어. 저희 그 시키는 거 혹시 돈 아끼려고. 짠돌이가 있네. 돈 아끼려고 그러고. 야, 나중에 정대 꿈이 뭐야? 제 말입니까? 건전같이 멋진 체육관. 그래. 근데 이거를 네가 손수 해볼 줄 알아야지. 아, 보는 거 차릴 때 하면 돼요. 어련히 알아서 못할 거야. 정대가 이제 체육관 관장이 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돈을 누가 아끼나? 누가 봐도 돈 아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요. 살길을 만들어주는 거지. 운동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운동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거를. 근본적인. 저분 정말 순진하시다. 2인 1조야. 와, 저 다 먹었어. 우와, 다 먹었어? 우와, 대박. 잘 먹습니다. 잘 먹고. 나 이거 아직 안 먹었는데. 먹고 봐야지. 먹냐고 와야지. 예. 우와. 흠흠 찍어 먹는 거. 진짜로? 다 먹었어요? 우와, 세상 밥이었어. 빨리빨리가 뭐 하는 거야? 너 옛날에 그 작업하던 거 그거야? 네, 그거지. 정시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일을 시킨다고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둘 들어와 봐 여기 지저분한 거 있지 이거 이거 싹 깨끗하게 치워 그 다음에 페인트 바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려운 거 없다잉 예? 어? 응? 뭐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할 게 많아가지고. 뭔데? 공사장 인부 같아. 다시. 저번 들어갔다가. 끌어도 끌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일하면서 안 해본 게 없네. 안 해본 게 없어요. 이거 하면은 목구멍에 먼지 빼려고 아마 고기 사주실 거예요. 고기 사주신대요, 사장님이? 아니요. 제가 사달라고 그러려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원자밖에 없습니다. 네. 마라사의 원자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다 해치워버리고 빨리 맛있는 거 먹어요. 옳지. 네, 좋아. 옳지. 천천히. 와, 옳지. 많이 친했어? 예. 뭡니까 이거? 이거 먹을 거 아닐까? 우리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아닐까? 계란인가? 고기인가요?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죠? 단수 매트, 단수 매트. 아, 놀이공 매트. 아, 그러니까. 저번에 비 맞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게 치아시공이 날 텐데. 딸기도 너무 간편하고 그리고 밟았을 때 되게 푹신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예뻐요. 약간 잔디나 나무 숲속에 온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렴하죠? 쌌죠? 싸더라고요. 싸요. 싸더라고요. 무조건 싸네. 야, 이렇게 공사하고 이사하는 날 뭐 먹어야 돼? 고기. 기름진 거. 그래, 기름진 거 뭐 먹겠어? 고기. 삼겹살? 기름진 거. 짜장면 먹어, 짜장면. 뭐? 짜장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와, 진짜 면 진짜 좋아하시네요. 짜장면이요? 고기 사주실 거예요. 고기를 사달라고 하면 돼요. 우리 이거 다 해치워버리고 빨리 맛있는 거 먹어요. 거기서 먹을 거라 생각 안 했고 저는 외식을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건물안이 아니면 무조건 외식이에요. 외식이 별거 없어요. 내 공간에서 안 먹으면 다 외식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도. 아니, 왜 이래, 누나가 이래? 어? 그래도 저렇게 했으면 고기 정도는.
오, 벌써 날씨 쌀쌀하다. 오, 오. 야, 봐봐. 짜장면 먹는다면서요.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중국집에 시켜 먹는 거 아니었어? 아, 곱다.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죠? 예. 어, 수학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최윤주 씨 배우였는데 이제 피트니스 모델로 하시고 또 다시 배우 일하신 거예요? 네. 내년에 다시 복귀해요. 네. 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기다려. 아, 아, 뭐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보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어, 웬일이야? 아니, 짜장면 PPL이에요. 아니, 짜장면을 시켜 먹을 생각을 안 하시는 아니, 근데 짜장면의 안에 단백질은 사실 별로 없어요. 기름기도 많고. 근데 저거는? 라면? 저거는 저희가 이제 수제기 때문에 저 짜장면에다가 수제예요? 손으로 만들기? 손으로 만든 무거운 수제죠. 너는 제가 손으로 만졌잖아요. 네. 그럼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제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서 먹죠. 짜장면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 추운 데서 그걸 또 그렇게 끓여 먹으실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몇 개 할 건데요? 둘, 넷, 여섯, 일곱,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 모자르게 이거. 이게 뭐야? 고기! 어, 저렇게 생각하면 처음 봤어. 잘 냅둬. 고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잘 냅두라고. 저건 캐릭터 독특하시네. 아유. 아, 요리 또 잘하시는 것 같아. 아, 제가 잘난 척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해요. 곱창 볶음하고 두루치기를 잘해요. 그 장사했었어요. 네. 근데 저렇게 많은 양을 하면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이야. 배신탁이 왜 이렇게 머토수 제작을 한 거예요? 또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이거 볶고, 이거 볶고, 이거 끓이고 언제 어. 먹어요? 말 시키지 마. 금방 먹을 수 있어. 너는 얼굴이나 닦고 와. 이거 못 닦아요. 뭘 못 닦아? 이거 만드는 시간에 그냥 하나 시켜먹는 게 더 빠르겠네. 지금 이것도 돈 아끼려고 안 시키고 만드시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돈을 아껴? 이게 돈이 얼마인지 알아? 아, 저렇게 인사드렸어. 아, 고기가... 싸게 막았네. 네. 아, 오이 싸네. 같은 돈이면 빨리 먹고 빨리 끝내고 빨리 가는 게 낫지.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벌써 먹고 왔겠네. 말이 많아졌어. 할 말 다 하시네. 돈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근데 이 식기를 한꺼번에 못할 텐데. 그러니까. 몇 개는 뭐야? 저 다 먹었어? 20개. 왜 약간 불려먹는 스타일이야? 살찔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저게 가능한가? 우와. 뭐야, 뭐야. 한번 해봐야겠다. 볶은 양파랑. 전 뭐야? 돼지고기. 돼지고기? 삶은 거. 어우, 너무 좋게 주워 떡이 됐어. 아우, 짜장떡인가? 짜장떡이 됐어. 저거 조금만 놔두면 묵 되겠다, 묵. 아, 짜장묵이잖아, 짜장묵. 이제 먹어도 돼? 야, 그거 갖고 와봐. 저거를 주고. 자. 자. 아, 죽이네. 다 됐네. 응. 어, 예. 감사합니다. 잘 많이 먹는 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라면을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김치를 찾아야 또. 그냥 올려야지. 아, 오이. 한 좋은 것 같다, 우리. 그래. 잘 먹을 필요가 없어. 야, 저 연구대상이다, 이게. 와. 맛 어때? 맛있어. 아니, 김치는 고봉밥인데, 그래?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무슨 밥이야? 두 배 이상 먹었어. 이거 근데 다 맛있게 드시네요. 동훈 원장님 이 체중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공개해도 된다고 해서 공개합니다. 예? 52kg. 아~ 네, 한 끼 식사량이 남자 직원보다 많아요. 어디로 저렇게 음식을 많이 들어갈까? 참 그 내장을 한번 엑스레이로 찍어봤어요.
서서 있는 거죠, 다? 네네. 소화시킬 겸. 아, 누가 봐도 지금 벌칙 같거든요, 다 서서. 네. 어깨들 다 부딪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먹는데 의미를 두는 거지 뭐. 응?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더 좋은 음식, 더 맛있게 하나씩 하나 만들어 가는 거야. 응? 또 다 먹었어?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와, 진짜 대단하다. 더 줘? 더 줘? 없어, 근데. 더 많이 좀 하시지. 이런 말 해도 그러니까. 될까요? 뭐요? 여자 심지어. 어. 해도 됩니다. 와. 네, 맞아요. 그 정도. 누나이네. 어마어마하신데요? 반장님이랑 밥 먹는 거 완전 오랜만이지 않아? 니네? 그쵸, 저희는. 각자들. 그래서 이런 거 맞는 거잖아. 다 같이 또 먹고 하면서 이제 더 돈독한 사이가 되는 거지. 이제 밥 먹는 공간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도 더 좀 얘기도 나누면서 먹을 수 있고 소통의 공간? 그런 느낌? 좋아요,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튼 뭐 정도는 모르죠. 먹자고. 이게 시대 반이니까. 이게. 잘 먹었습니다. 많이 했어? 저렇게 걸어오니까 진짜 약간 범죄의 전쟁 보는 거. 오, 좋아. 예. 안녕. 오. 아, 누가 결혼을 하는 거야? 네, 저희 팀장 결혼식이라서. 오. 훔쳐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은 또 선언식을 제가 낭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멋있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제호 팀장과는 어떤 관계이신 거예요? 뭐랄까, 그냥 제 오른팔? 아, 네. 동치에 굉장히 순진해요. 아, 순진해 보여요. 네, 순진하고 인상이 좋으시고 착하고. 네. 오늘 결혼을 하는데 여자친구는 같은 업종 트레이너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보셨죠. 대단하다. 멋있다. 아, 너무 잘 어울린다. 4년 교제를 거의 가까이 하고 오늘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저 잠깐만, 누구신 거야, 저? 저분이 이분이에요. 진짜 몇 년 전 사진인걸. 얼굴하고 몸하고 붙여놓은 것 같죠? 네. 근데 저 정도 몸은 3개월이면 다시 만들어요. 아니, 진짜? 얼굴은 몇 개월을 만들어요? 얼굴은 어떻게 해요? 얼굴은 뭐예요? 얼굴 보고 이야기한 건데. 아, 얼굴이 그냥 팽수거든요. 팽수. 팽수가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결혼식이잖아.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줘야 돼? 저희가 왔어요. 화환 봐봐, 화환. 또 봐봐. 재미가 없어. 몇 개 없지? 네. 봐봐, 나 준비했어. 야, 요즘은. 봐봐. 왜 이렇게 안 끊어지니? 왜 뭐지? 설마 인간 화환 이런 거 아니지? 야, 오늘은. 하지 마, 진짜. 이거 많이 하잖아, 요즘. 그지? 알지, 이거? 웃어? 좋아, 너 당첨. 결혼 하나, 요즘에? 요즘 누가 이런 그냥 기본 화환만 해요. 인간 화환이 같이 움직이면서 인사하고 드리고 해야지 뭐 어머머 너무 괜찮다 이렇게 하기 또 얼마나 좋아할 거 지인들이. 누가 인간 화환을 해요? 아니 무슨 아 무슨 개그 어떻게 개그 프로그램 아니고 아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어떡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아 이거는 진짜 본인이 했으면 내가 인정하는데. 근데 저 친구 둘이가 사실 쑥스러워요. 회원들이 오면 뭔가 상담을 해주고 뭘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좀 없애는 게 중요해요. 절에서 욕으로 떠먹어요. 독재야,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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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재 좋다. 아, 근데 지우니까 재밌어 하네요. 펼쳐봐. 펼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시장에서 전단지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시대, 아. 자, 봐봐. 펼치면서. 무리수 많이 넘으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아, 이거 지금 계속.
아, 뭐야, 저거? 너무 취약하지. 강남구 주차물에 2시간 제일 싫어. 진짜. 아, 저희 양치승 관장님이 사실은 체육관인데 24시간에 주차가 2시간 되고 2시간 양치. 그래갖고 요거를 보여주고. 아, 신랑 신부 홍보도 하고. 아, 아까 두 분 다 트레이너니까.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실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오늘 처음 봤거든요. 명함은 저희도 안 만들어준 명함인데. 명함이 나올 줄은 진짜. 명함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실 내 마음으로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대. 실내는 어디 버리지 못해요. 티가 나서. 그다음에 결혼식이죠. 자기 결혼식. 결혼식 안 볼 거야. 결혼식 안 보는데. 야, 비혼주의자를 만들어본다. 저런 얘기를 했어. 어떻게 관장이 돼가지고 저주사. 저주사네. 이래서 욕으로도 먹는 거야, 이게 저지사. 우리나라 그러지 않아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서 속이 떠지는데 아, 저걸 보고 결혼 안 한다 소리까지 나오면 어떡해.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홍보도 되는 거예요. 이 신랑 신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홍보를 해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결혼식에 초대될 정도면 다 알고 오잖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저기 지나가는 행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이, 우리 빼고 아무도 안 하는데 나는 이 시간에 결혼이 시작인 줄 알았어. 나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네. 결혼식이 언제 시작이죠? 11시 시작. 11시? 11시? 네. 11시였어요. 나 지금 보니까 오전 9시에 갔어. 그러니까 앞에 약간 장난처럼 이렇게 하신 거네요. 손님 올 때 하기 전에. 손님 오기 전에 그냥 장난. 그죠, 그런 거죠? 예. 안녕하세요. 왜?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바로. 아, 신랑을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간화? 이제 애들은 무슨 쟨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 보시나 봐.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 홍보 계속 잡아먹고 나눠주라고? 예. 헬스장 홍보하면서 한 장씩 드리는 거 아니야. 관장님 여기서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구나. 관장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관이 사람들이 더 많이 할수록 제호하고 유리한테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꼭 제호 체육관을 홍보하려고 그런 것보다 제호 유리 잘 되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네, 해봐. 어, 네가 해봐. 안녕하세요. 인정호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는 지금 월 3만 원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번 빌려주세요. 어머, 어머, 귀여워. 제대로 트레이닝 됐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식사는 몇 분이서 드세요? 한 사람당 한 장씩이에요? 네네. 오로지 관심이 10분밖에 없어요, 저분은. 예. 네. 두 장 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체육관인데 24시간에 그리고 월 3만 원 그다음에 주차 무료 2시간까지 가능하시는데 2만 원 네. 살은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이어트 이쪽으로 보셨어요. 이 두 장이 니네 전자인지 이렇게 맨날 허비할 거야? 야, 한 사람한테 두 장을 좀 먹어야 돼요. 전단지만 이어서 2년 하고 싶은 게 들으셨어.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한단 말이야? 실화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이랑 저희가 이제 축하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관장님 이제 체육관인데 24시간에 무료 숙제 다이어트는 이쪽에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요. 예. 아, 잠깐만. 양관수님은 지금 계속 저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를 가면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그래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켜보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집요하다. 그리고 옆에 동훈 씨는 계속 밥을 언제 먹을까 그래서. 네, 동훈이는 센터에 전화나 등록이 있으면 네. 제가 고기를 사준다 그랬거든요. 한우를. 한우를 사준다 그러니까 동훈이는 그 한우 먹으려고 자랑하고 다 지켜보고. 설득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 네. 어, 사람들 많이 와.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초급적으로. 감사합니다. 잘했네. 시선 끌기로 좋네요. 아, 좋아하시네. 예술장. 네, 운동하러 오시라고. 아, 그래요? 그치, 거의 그렇지. 그렇지, 지방에서 올라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심지어 제호 팀장님 고향이 제주도예요. 저희가 또, 저희가 또 1일 2형도 있어요. 1일 2형도 있어요. 1일 2형도 있어요? 네, 몇 분에 타세요? 식권 한 장만 드리면 될까요? 하나만 주실래? 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해. 빨리 서 있으라 그래, 똑바로. 가서. 야, 조폭 코미디 영화 보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치? 우리 이거 하면 소고기 먹을 수 있대요. 꼭 10명씩 성공시켜가지고 소고기 먹으러 가요. 아, 응원해주는 거네. 동훈 씨는 정말 딱 하나네요. 고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0개에서 10명 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나눠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이쪽에 사람이 더 많아요. 이분들한테 아,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구석에 있는 게 낫지. 그럼 동훈 씨는 소고기 먹고 전 1년 하나 예. 역시 원장이야. 그럼 이 사람들한테 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답답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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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논현동에 있는 태극관인데. 아, 그래요? 제주도 괜히 드렸네. 아, 네네네. 고향이 제주도라 뭐 가장 의미가 없죠. 소고기를 사주신다 하셨는데 직원들 모습 보니까 소고기 먹긴 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뷔페 가서 많이 먹어야겠다 싶어서. 저런 인터뷰 처음 봤어. 근데 결혼식은 안주기도 없어 지금. 아, 아우로 반중이야. 네. 성원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신랑 최재호군과 신부 정유리양은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이 원만하게 이뤄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낭독자 양치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례까지 다 하신 거예요? 아, 주례가 없었어요. 그죠? 원래 네네. 주례 하시는 분이 이것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네네. 주례 부탁이 들어왔었던 건가요? 주례를 저한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 나이가 주례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제호 팀장이 주례를 부탁했다는 건 그만큼 믿음과 신뢰와 진짜 존경의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례는 아무한테나 부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호 팀장님이 존경하고 맞아요. 따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 인물이 와서 영업을 국정단체 뿌리고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축가가 맞출 수 없겠죠? 신랑 신부님은 축가 쪽을 나눠주시고요. 응? 그래프가 다 하네. 제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재호나 유리에게 편지를 제가 써서 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재호 그리고 아끼는 유리에게 아, 역도 실업팀을 준비하다 실업팀 진출이 무산되어 서울에 상경하여서 이제 트레이너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한계에 부딪히며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늠름하게 그리고 성장해서 장가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하구나. 앞으로 유리에게 받은 사랑만큼 양치승과 바디스페이스에게 더 열심히 일하고 다시 한번 아니라고 했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저 편지 양도하자 이거 모르겠어. 아, 그냥 짧게 쳤어요. 요 정도로 봐줍시다. 아, 양심은 있었나 보죠. 편지를 저렇게 읽으니까 근데 저게 훨씬 난데.
아, 근데 편지는 뭐 아름답긴 하네요. 제호 팀장 힘들 때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서울에 이제 상경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했을 때 좀 많이 어려웠어요. 돈이 많은 친구들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정말 여기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 저는 좀 많이 도와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지금 제호 팀장 눈빛을 봐도 굉장히 존경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굉장히 믿고 내가 따르는 형님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편지까지 써주시니까 좀 많이 울컥했고 과거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또 얘기해 주실 줄은 정말 좀 큰 감동 받았어요. 빨리 와.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아, 인간아. 동훈 씨 표정 밝아진 거 봐. 소고기 먹었어. 아니, 잠깐만 좀. 자리를 잠깐만. 잘 서 있어. 아, 저기 또 왜 서 있어? 와, 근데 주변 분들이 다 진짜 어깨가 넓죠?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어깨가 넓네요, 이쪽에. 와. 저쪽으로 이제 돈이 앞에 앉아. 밥 먹을 준비하고. 네. 배고픈가? 뷔페인가요, 이거? 네, 뷔페. 아, 뷔페예요? 뷔페예요? 네. 야, 아, 걱정된다. 저 예식권 너무 불쌍하네요, 예식권 씨가. 고기죠, 고기. 뛰었어. 새우? 새우가 워낙 좋아해서. 저희 예식권은 오늘 대단 날이에요. 아. 접시는 이제 푸짐하게 담았고. 소고기요? 고기. 아, 고기 엄청 잘 먹었어요. 네. 잘 먹었어요. 네. 아니, 본인 혼자 분량이죠, 이게? 힘들 거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고야. 아, 니네 무슨 일 있냐? 배가 고파서. 아니, 새우를 몇 마리 잡아먹으려고. 아, 진짜 야무지게 떴다. 창피하게 사람들 쳐다보는데 지금. 어? 숟가락 여기 있네. 야, 왜 젓가락 숟가락을 주머니에 갖고 다녀? 아, 누가? 아니, 수민이 형 하지? 아니, 이게 애들이... 아, 왕초도 아니고 숟가락 넣고 다녀. 아니, 이게 두 접시씩 떠오니까 손이 모자라니까. 손이 모자라. 아... 야, 손이 돌아간다, 돌아가, 손이. 손이 돌아가. 야, 봐봐. 뭐 다 면만 갖고 왔어. 와, 야, 니네들 훨씬 클라스가 다르네요, 그죠? 내년에 대회 준비하는 거 맞아? 우린 밥 먹고 가자, 에? 가서 좋은 거 하자, 에? 알았지? 나도 포기, 니네 때문에 속상해서 그냥. 시작하면 말이 아예 없어지죠? 먼저 배부터 채우면서 뭐 따로 왔어도 뭐 전혀 네. 상관이 없는 그게 되게 불쌍하다. 어떻게 충당을 하냐. 아니, 뭐라 난 좀 소식하잖아 뭐가. 단백질이야 뭔가. 야. 면도 단백질입니까? 그럼. 아. 내가 먹은 단백질이지. 면도 되게 이건 진짜. 이거 영화제 내자니까, 이거. 너무 영화제. 어? 얼마나 재밌냐? 어머. 뭐 하는 거야? 뭐야? 장갑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이게 무슨 우리가 설정이 아니거든요? 항상 근데 장갑으로 붙이긴 했어요. 우리와 네, 동훈이가 뭘 먹을 때 손톱에 뭐 이게 낀다고 음식이 장갑을 갖고 다니면서 먹어요. 저희 요리할 때 쓰는 거요? 네. 어머. 요리할 때 쓰는 거를 손톱으로 낀다고 먹을 때. 와. 야 이거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근데 새우 먹을 땐 편하긴 하겠다. 여기 결혼식 뷔페에서 저런 사람 어디 있냐? 여기가 송도냐고. 아니. 대화가 1도 없어. 대화가 1도 없어. 미로는 집이 근처지? 네.
동호는 뭐 하시니? 나 의류 사업 하시는 의류 사업 하냐? 전생에는 아버님 찍힌집 하시니? 네. 형수는? 회사에서 요리해드리고 있는 거. 회사에서 요리하신다고? 예, 그 밥 해주는 그걸로. 제가 찾아갈까봐 거짓말했더라고요. 아, 회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못 찾아올까봐. 네. 아~ 거짓말이었어요? 회사에서 요리해드리고 있는 거. 배추만도 안 씁니다. 아우, 눈치 없어. 어? 와, 눈물이 웃겠어. 이게 지금 부모님 직업을 거짓말 쳐? 그새 지금 빡힌 했습니다. 국내 식당 하시는 거 어느 집 하시는 거야? 지금은 조그만한 그냥 횟집 하시고 있습니다. 아, 한번 내가 생각 나네요. 변 감독님의 재림이네요. 어떡해. 집 앞에 배도 있나? 네, 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응? 어, 그럼 낚시도 할 수 있어요? 좀 관심을 갖고. 오, 불안해. 배도 근데 불안해. 그러고 있어요. 배를 타고 배낚시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응.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알아, 성수야. 우리의 꿈과 희망, 성수. 응? 안 가시겠죠? 안 가실 거예요. 어디 가? 또 가세요. 더 가지고 간다고? 그래, 가지고. 더 안 먹어? 네, 선생님 계셨습니다. 저기야, 혹시 불고기 어딨어요? 불고기 생각이 왜요? 네. 네가 다 먹었잖아요. 불고기 좀 갖다 드려요? 네, 감사해요. 진짜 귀한 영상이다. 개그맨들 반성해야 됩니다. 개그맨들 반성해야 돼요. 아니, 너무... 아니, 뭐 하는 거지? 아니, 너무 독특한 캐릭터라. 따라갈 수 없어. 아, 이거 제일 맛있더라고. 새우를 몇 마리를 먹는 거야? 아니, 너 무슨 새우에 뺏었냐? 표정이 근데 항상 적극적이시네. 대단하다 진짜. 아니 배부른 느낌이 없나? 많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정말. 저 어머 아무리 관장이 많이 벌어도 저 사람 먹는 거 못 되겠네. 사실 동훈이랑 이렇게 먹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나와요. 그 얘기 하시자마자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충당이 안 되니까. 라면을 끓여도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가서 더 고생하자. 예. 아니 또 먹어? 마우스 피자. 마우스 피자 복싱하러 가려고. 따단단 따단단. 먹고 언니가 나와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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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이까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또. 조명이 꺼진 무대. 접시 쌓여있어요. 이런 초밥집이 아닌데도. 지금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먹을 판이야. 이런 초밥집 아니죠? 접시 5장이야. 푸짐하게 5장 먹었죠. 푸짐하게. 야, 동훈아, 애들 다 데리고 와. 다 오래요. 마른 거 봐요. 아니, 그것도 어디 봤어? 아, 많이 먹었죠? 아까 많이 먹었으면 뭐 해야 돼?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야, 동훈아, 빨리 와. 응? 동훈이 이게 제일 많이 먹었어. 그치? 아, 운동해야 돼. 이게 트레이너가 운동하기 전에 저런 표정 짓는 거 되게 인간적이다. 트레이너도 저러는 거야. 입이 대빨 나잖아. 아, 하기 싫어가지고. 자, 어깨 운동 하자, 어깨 운동. 자, 아놀드하고 숄더 프레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돌리면서 어깨 근육을 다양하게 자극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숄더 프레스 했을 때하고 이렇게 비트는 동작은 전면하고 후면, 측면, 후면. 그러니까 특히 전면하고 측면을 분리도를 좋게 하는 거야, 분리도를. 해봐. 그리고 오늘 포인트가 있어. 그 포인트를 보란 말이야, 앞에. 오케이. 가장 수축점이 있단 말이야. 그 수축, 딱딱하고 수축점을 딱 봐봐. 어디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그렇지. 어깨 자극을 느껴. 그렇지. 더 다섯 개 더. 더 올려. 더 올려. 비틀어서. 10kg씩 들고 있는 거야 양쪽에? 20kg죠. 아니요, 저게 무게 중심의 트레이닝이 아니라 자극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 가벼운 걸로 소근육들을 굉장히 자극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찢어놓는 거죠. 더. 더 올려. 그렇지. 동호 씨 너무 평온한 표정이야. 고통을 못 느껴요? 표정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동훈 씨 혹시 AI예요? 아까 술 먹을 때랑 지금 이거 할 때랑 똑같아. 아, 좀 알려줘봐, 사람인지. 늘 한 표정이지? 또 힘줄 때 그래도 인상이 좀 쓰는데 네. 왜냐면 아니, 옆에... 저 웨이트 트레이닝이 워낙 무게 운동을 중심으로 근육을 찢어놓는 거다 보니까 네. 인상을 많이 쓰게 되면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요. 아니, 뭐 그게 통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통제가 돼요. 네. 네. 야, 완전 이쪽으로 타고나신 거네. 네. 몸이.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서 들어야 돼, 여기서. 아. 다시. 자, 거제도 한번 가볼까, 거제도? 서울 돌. 뭐를? 서울 돌게이트부터. 다시. 야, 돌게이트 지나다, 시작. 돌게이트 지나다, 시작. 네. 그렇지. 자, 지금 돌게이트 지나고 있습니다. 똑바로 들어. 거제도 갈라면 멀었어. 자, 충북 지나, 충북. 충북. 야, 원주 지나서.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자, 이제 경상북도 지나갑니다. 어, 뭐? 뭐하는 거야? 이거 제가 넣었어요. 이거 제가 넣었어요. 코미디언 감독님들 이거 방송하셔야 됩니다. 야. 자, 시작! 그렇지, 좀 더. 그렇지, 더. 팔꿈치가 더 올라가야지. 아, 팔꿈치를 올려줘요. 말라지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커팅 하는 거 보면. 그렇지,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버텨야지. 네가 이렇게 내리는 승모가 올라오지, 지금. 근데 그게 힘든 게 사실은 그들한테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일찌막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웃고 있었던 거야, 지금. 누구나 웃고 있지 않았는데. 오케이, 굿. 자, 정리해. 정리해, 정리. 1회 듣고 오네, 효문도 있네요. 효문이 있구나. 네, 마지막 지휘를. 효문인데. 휴먼 날 지금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야? 휴먼 날 보자니? 이렇게? 눈도 안 흘려, 어떻게? 표정 왜 저래? 갑자기 표정 너 밝으신 거 표정 왜 웃어? 짜증나게. 오늘은 정신 교육하는 날입니다. 가끔씩은 정신교육 겸 힐링도 할 겸 만화 겸 여러 가지 의미가 무슨 있죠. 정신교육이 없... 어,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장난 드신 발? 잠깐만. 동훈이 안 하셔야지? 예,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어, 동훈 원장님 왔다. 아, 동훈이 뭐래? 어, 천천히 오는 거 아니야? 뭐야? 음식물 쓰레기. 뭐야? 아, 수배봉투. 뭐 하는 거야? 해외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을 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야? 연예병이에요? 나 저 걸그룹인 줄 알았어, 지금. 수배봉투를 왜 갖고 오지? 뭐야, 저걸 또? 저 수배봉지 뭐야? 뭐야, 저거. 야. 네. 수배봉 뭐예요? 쓰레기야? 아닌데 들고 댕겨. 과자인데. 과자를 쓰레기통에 넣어서 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잘 때 한 10개씩 먹어서. 아, 저 어차피 저게 너무 많으니까 담을 곳이 없어서 저 쓰레기통에 담아 오는 거구나. 그치. 아무튼 저 뭐야? 우리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뭐야? 정신. 야. 아, 본인 얼굴 넣은 거예요? 봐. 어? 야. 자, 일단. 저 얼굴을 벗겨. 자, 우리가 팀 아니야, 팀. 양치승 팀. 어? 아, 팀복을 저걸로 한다고요? 네네, 팀복을 이제. 본인만 입는 게 아니고?
아니 다 같이 입어야지 좀 예쁘고. 방금은 저기 죄송한데 팀원들이 있어요. 본인들만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 양치는 팀이다 이렇게. 아. 자 각자 맞게끔 입어. 아 표정 안 좋다 직원들. 아 뒤에는 또 글씨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아우 촌스러워. 에이 유치. 유치하다고. 보안이 벙벙 하면서 좋아하지 않아. 딱 봤을 때 이렇게 미소를 짓잖아. 직원들. 이런.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미소를 우리만 못 본 건가? 미소 뜻을 모르나 봐. 그래요? 어떻게. 아우, 진짜. 귀신 쫓은 이건 뭔가.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걸어놓으려고 해요.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귀신 쫓는다니까. 성수. 아, 귀엽다. 동훈아, 뭐 뿌리지 말고 빨리 오라고. 아,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 뭐가 사이즈가 안 맞아? 딱 맞는구만. 아, 내 사이즈가 아예 좀 쫙 달라붙어서 몸매 라인이 좀 살아나게 해야 되는데 몸매 라인도 하나도 안 보이고 예쁜 몸이 오히려 더 부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그런 티셔츠를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좀 부해 보인다. 패션의 팬도 모르는 분이에요. 자, 빨리빨리 나와. 어? 당신. 역시 언니 뭐 드시겠어요? 아침 공복에 8시 47분에 과자를 먹긴 처음이에요. 야 진짜 트레이너들이 아침부터 과자를 저렇게 가지고 다녀? 아니 과자를 진짜 먹으면 돼요. 아 옷도 장갑을 껴. 장갑 이거 묻을까봐? 항상 장갑을 끼고 드시더라고요. 아, 손에 균이 많은가? 아 여기 손톱을 끼는 게 너무 싫다고. 센터에서 하면 되지. 일할 때. 아니 저 꼭 쉬는 날 저렇게 해야 됩니까? 보다는 저렇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 같이 시간을 보내면 더 좋죠. 그리고 저 뒷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지루해요. 뭐요? 지루하잖아요. 보세요. 저 지루하게 간다고요. 재밌게 가야지. 성수 씨만 보셔봐. 지금도 지금. 아 완전 차 분위기가 다르구나. 여기 주관조야 주관조. 아 저래야지 지루하지가 않아요. 아 난 이 차는 안 탈 것 같아. 아무나 싫으면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 야 휴게소에 왔으니까 야, 맛있는 걸 사주겠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뭘 사준대? 아 이거 휴게소 들렸으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죠. 쥐포 이런 거 사준 거 아니야?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으로 뭐 먹어? 5,000원. 5,000원 갖고. 자 5,000원 받았으니까 예. 휴게소 가서 제일 먹고 싶은 걸 사갖고 와 일로. 5,000원으로 근데 지금 다 모으면은 8명이니까. 아니 근데 식대로 5,000원이래요. 1인 식대로. 아 밥을 먹으라고 5,000원 주신 거예요? 그럼요. 밥이야? 밥이? 5,000원 밥이 있나? 밥다 밥 하나. 제일 먹고 싶어서. 다 라면집으로 왔어. 먹을 애들아 뭐 먹을래? 저희 라면에 공깃밥으로 통일할게요. 아 라면에 공깃밥? 라고. 그럼 5,000원이밖에 먹을 게 없어요. 착한 한 라면 5개. 공깃밥 1,000원 남는다. 1,000원. 그리고 등심 돈까스 두 개야. 알뜰해 알뜰해. 라공이하다. 여기서? 여기는 어디야? 여기 주차장 옆에 공터 있어요. 아 근데 해자재 있고 이런데? 저 돗자리도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데? 저 누가 주긴 줬어요. 누가 줬어요? 신문지 안 간 게 어디입니까? 원장님 뭐 하세요?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아 뭘? 아 5,000원 못 받았나? 어떻게? 근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거? 아, 야 근데 저걸 저렇게 먹는 사람이 있구나. 다 식지 않나? 뭐 잔디에서
돗자리를 깔고 뭘 싸가서 먹는다는 건 특별한 날 먹잖아요. 소풍 가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소풍을 저는 공토에서. 야야야 빨리 먹자. 오늘 터졌네. 푸짐하잖아요 보세요. 꼬락다라면 빨리 먹자. 저렇게 또 푸짐해 보이긴 한데. 네 푸짐하다니까. 아 맛도 부족한 부분은 계란으로 채우면 되니까. 어 불편해 보여. 아 손님. 어? 어 뭐야 이거. 근데 불쌍하다니. 맛있어 보이긴 한다라면. 아우 너무 잘 먹는 사람들은. 김치를 아또 장갑 꼈어. 이거는 정말 생겨도 잘 나. 불쌍하다 진짜. 김치 단자. 와. 아니 목이 안 막히나? 아니 저희 어디로 갑니까? 응? 어디로 가나요? 네 템플스테이라고 들어봐서? 어? 템플스테이 왜요? 저희 오늘 템플스테이 가요? 그럼! 그럼! 템플스테이 가서 돈가스 먹고 있어? 중의실이니까 관장님 기독교시거든요. 정신투영을 하러 절에? 무슨 꿍꿍이가 있으시나 얼마나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나 걱정이 심히 많이 됐습니다. 아유, 어 진짜 절로 왔네. 아 좋다. 좋죠. 1,400년 전 얼마나 좋아요. 어디 어디죠? 포항인데 포항. 포항까지 왔어요? 무궁수도 있는데요? 여기 없다. 맞아, 고기가 없대.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요? 여기 진짜 근데 건강식이다. 응, 사찰 음식이 너무 좋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맛은 진짜 있더라고요. 그럼요. 왜 이렇게 멀리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 추워졌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희가 네. 여자 둘에 네. 남자 여섯 명인데 네. 근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네. 몇 명 이상은 할인을 해주고 아, 템플스테이에서 할인을 얘기해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멀리까지 멀리 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할인이 되는 데 가려고 포항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기름값이나 다 계산해봤어. 굳이 어차피 갈 거면 네. 할인 되는 데를 가는 게 낫죠. 그치. 이상은 할인을 해주고 있던데 10명 이상 10명이요? 네 10명 이상 10명이요? 네 두 분이 모자르시네 관장님 저희 어떻게 해? 할인 안 된다 네. 제가 할인 안 됐으면 좋겠다 야 저기 가서 2명 오신 분 있으면 2명 오신 분 있으면 빨리 가서 들어가 아니 저는 10인을 못 봤어요 그냥 단체로 하면 좀 싼다고 해서 온 건데 그리고 저희가 또 멀리 왔잖아요 멀리 온 기름값도 있는데 좀 배려해 주시지. 아 진짜 쌤통이다. 아 저것 때문에 할인 못 받아야 돼. 저것 때문에 포항까지 갔는데.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얼마인데? 1박 2일에 5만 원. 두 명은 네. 여기 안 자고 가야 되거든요. 어? 왜? 네네네. 더 오픈을 해야 되니까 저희 체육관. 아 오픈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진짜 세 명 가야 돼서. 3명 간다고? 3명? 안 자고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자는 비용을 안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깎아달립니다. 템플스테이에서 저런 대화가 있을 줄이야. 그러면 가시는 분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어머! 어머! 아우 정말 너무 마음이 좋으시다. 어 좋아하는 거 봐, 좋아하는 거 봐. 에이 하면서도. 말만 잘해도 저렇게 예? 돈을 아낄 수 있는데. 그대가 돈을 벌고 싶으면 남도 돈을 벌게 해줘야지. 아, 이거 진짜 명언이다. 아이고, 염치도 없어. 영업은 사장님한테 배워야 돼요. 흥정을 제일 잘하세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자, 옷 배고파다니지. 저는 위아래 대짜입니다. 대짜요? 네. 야, 빨리 뒤에서. 이게 대중소 딱 세 가지만 지금 있어요? 지금 손은 없고요. 엑스스몰은 없어요. 아니, 저거... 여기 와서 엑스스몰 찾으면 안 되죠. 좋아하겠다. 작게 입는 거 좋아하는 아,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면 안 돼. 저래서 단정하게 입으셔야지. 그게 뭡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색깔도 여기는... 비슷한데 그냥 위에 것만 입으면 안 돼요. 여기는 스님들 수행하는 곳이라서 저런 복장은 안,
안 돼요. 맞아. 저것도 핏대고 입으려고. 템플스테이에서 핏대고 입으려고? 그냥 아, 캐릭터 진짜 웃기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뭐 하시는 분들이라? 아, 저희는 저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저요? 아, 다 오라고, 다. 나요? 아, 다 오라고, 다 오라고. 그 여기 보면은 무근해야 된다. 말하지 말고 말도 안 하지만 생각까지 없어야 돼. 내일까지요? 무근은 아니, 내가 차담할 때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응? 생각까지 없어야 돼, 무근은. 아, 생각까지요. 자, 무근. 와, 이거 무근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 똑같은 거 아니야? 네가 여기서 리더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무건 딱 표철 딱 달고 단 순간부터 저희들의 귀가 평화로워졌어요. 정말 힐링을 했어요. 정말. 귀가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정말 힐링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직관력이 있으신 분이 역시 스님께서. 그렇죠. 아, 바로 공연, 바로 공연. 진짜 장난 아닌데. 아, 이거 힘든데. 네, 진짜 힘들더라고. 모두 자리에 저 앉아 주십시오. 네. 어, 나 양반 다리 못 하는데. 아, 다들 양반 다리가 안 되는구나. 어, 두꺼워가지고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라. 아, 진짜? 아, 역시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되네요. 양반 다리를 못해서. 피가 안 통하죠, 피가. 아, 힘들어. 아,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 상관없습니다, 예. 양반 다리를 못해서. 예. 두꺼우면 무릎 꿇는 것도 아니, 높겠는데. 군대가 아니니까 예, 좀 편하게 하십시오. 와, 저 근육도. 네, 양반장님은 되네요. 아, 전 되죠. 운동을 안 하니까. 아, 맞아. 운동 손 내는 줄. 네, 반환점을 쭉 분석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고기를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표정이 딱 한 개신가요? 안 줘. 눈 봐. 말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 동훈이 쥐만 먹고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말은 못하고. 아니, 밥을 안 줘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절에서 고기를 찾으면. 어, 심기 불편하시죠? 야, 이거 복수하는구나. 밥을 일부러 안 주고. 을들의 반란이죠, 지금. 네. 밥 가지고. 콩나물 하나만. 어? 허허. 우리가 이제 공연하는 것도 수행인데 무건 중인데 이렇게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끝나야 돼요. 응원해 주십시오. 네. 버섯이 그나마 고기랑 식감 비슷해서. 먹고 또 먹어도 돼요? 네, 많이 드십시오. 귀하실 텐데, 스님. 무제한 뷔페 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템플스테이 와서 무제한 뷔페 같은 느낌이라고요? 아, 나 스님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아니, 버섯이 없어, 저쪽. 버섯 없어. 야, 어떡하냐. 버섯. 동 원장이 다 갖고 왔어, 이거. 버섯이 다 떨어졌네. 제가 가서 갖고 올까요? 거기를 가셔서 공양주 보살님께. 공양주 보살님이요? 네, 공양주 보살님이십니다. 보살님, 안녕하세요. 어, 호박이 있었네요. 호박도 가져가도 돼요?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담으셔야 됩니다. 아, 네. 표정 냄새가 진짜 좋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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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합장 저두를 하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 그릇 진짜 크거든요. 뭐? 뭐 하는 거 하는 거? 저기 저분 정말 하실 때는 아 이렇게 많이 말도 많이 안 합니다. 옆에서 맛있었어요.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스님. 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관장님이 참기름. 참기름 좀 있어요. 다음 것들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없는 것 좀 찾지 마요. 그냥 있는 것. 가만 좀 있어요 좀. 저 동영상 처음 봤어. 아니 맛있어요. 5만 원 뽑으려고. 저 5만 원 뽑으려는 표정이잖아. 아, 전쟁 영화, 전쟁 고아 뭐 이런 거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법하게 공연을 하도록 합시다. 너무 막 우악스럽게 이렇게 막 우악스럽게 드시지 마십시오. 예, 예. 입을 가려서 드십시오. 이렇게 좀 가려서. 예. 그렇게 선한 스님이 그 지적을 하신 거 보면은 얼마나 우거지를 먹었을까. 제 옛날에 각설이에 이제 바가지에다가 이제 밥 얻어가지고. 동네 바보 아니에요? 동네 바보 있잖아. 아 너무 웃기다. 같기도 하고. 아니, 네. 눈치도 보이고 막 그래갖고 먹고 싶은데. 왜요? 어휴. 다들 이제 뭐. 그릇을 잘 드신다, 잘 바꾸는. 드신다. 아, 소리 안 내게 하려고 그런가? 어머, 안 씹어, 안 씹어. 그치? 와, 여기 더하네. 아, 진짜 얹히시겠다. 뭐야? 밥 추가, 밥 추가. 도훈 원장님이요? 네, 도훈. 아, 고기가 없으니까 이제 밥으로 때우겠다, 이거네. 아니,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음식도 냉기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것까지 다 먹으려고. 아, 전체 반찬 이거. 뭐야? 다 먹었어. 대박. 어머, 저 원망이 아득한 선생님. 스님께서 진정한 수영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스님이 진짜 수영하고 계신 거 같아요. 스님, 화나시는데 다 못 드시겠어요? 아니, 저 지금 먹던데 기다릴게서 죄송해요. 아,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네. 와, 제가 말을 못하니까 아주 동훈이가 아주 날더라고요. 아주 그냥 입에 그냥 날개를 날아가지고. 와, 다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 드셨습니까? 고경사 블랙리스트 모르겠다. 배가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고기를 안 먹어서. 이 된장국을 많이 받아놨는데 말아먹고 싶었는데 혼자 먹어서 전화 안 주네. 국만 먹어봤냐고. 뭐든 잘했습니까? 그 주지 스님과의 차담 시간이죠. 이제 수행하는 스님과 마주 앉아서 뭐 고민 갈등을 나누는. 네네. 네. 뭐 저기서 고민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가르침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되게 도움되는 시간이거든요. 아주 무건 잘 하셨네. 앉아 무건 풀고. 그냥 무건, 아. 무건 하니까 좋습니까? 제가 무건을 46년 만에 처음 합니다. 아무 생각 없고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오질 않는데 제가 뭐
방에서 혼자서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생각이 없으니까 뭔가 차분해지고 좀 좋더라고요. 뭘 하면은 생각까지 없어야 된다고. 선생님 그럼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지금 한 6년 됐지 싶어. 그럼 처음 스님이 되신 건 언제? 한 20대 했지. 지금 몇 살이신지? 아우 진짜 더 선생님 수행해야 됩니다. 몇 살 정도 돼 보이는 거? 몇 살 돼 보이는 거? 야 스님도 저런 질문 하시는 거. 지금 40대? 원장님도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차는 맛이라고. 좋으시면서. 나이를 어디로 먹지? 시간이 가면 나이가 한 살씩 먹고. 시간이 가는 건가 오는 건가? 오. 와, 가는 건가 오는 건가? 야,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다. 묻고 싶으면 미심 안 물어보지 뭐. 저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런 거. 묻고 싶으면 미심 안 물어보지 뭐. 제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좀 좋은 결과가 있으려는지. 하루에 운동 몇 시간 하는 거? 보통 선수들이 하루에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6시간 할 때 나는 12시간 해야 돼. 맞아. 그러면은 결과는 괜찮게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언제쯤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삶에 여유가 생길까요? 제가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사는데. 눈치를 보면 눈을 감으면 되잖아. 모든 현답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김 대표님은 차담한다면 어떤 얘기를 물어보고 싶으세요? 인생을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그 우리 선생님이 좀 답을 해주세요. 어, 술을 끊고. 정답이 있어요. 전영우 씨도 한번 좀 뭐 궁금한 거 있어 한번 물어봐요. 선생님? 응. 악플이 너무 많아요. 유명해지면 악플이 들어오게 돼 있어. 뭐 때문에 그걸 자꾸 악플을 왜 보냐고. 어. 난 여태 TV 나오면서 악플을 한 번 본 일이 없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선생님. 그거 그거 왜 봐, 그거. 너 왜 봐, 자꾸. 네, 이제 저기 뭐야.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싶습니다. 센터가 걱정됩니다. 계속 간장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아, 웃기셔서 뭐. 아, 그거 서로 가자. 그냥 일하고 싶은 거죠. 저희 체육관이 그 정도로 일하고 싶은 체육관입니다. 자, 두 가지 동작 해가지고 각 게임당 1등한 사람이 가는 걸로. 오케이? 얼마 가고 싶을까? 목숨 걸어야지. 목숨 걸어야지. 원장님이 10원 한번 이쪽에서 보여주세요. 네. 어깨 밑에 팔꿈치를 드시고요. 사이드 플랭크 하지. 다른 사람이죠. 그래, 이분이 이분. 두 다리를 쭉 뻗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엉덩이 진짜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 중심을 잡으신 상태에서 한 다리를 들어주시고요. 자, 2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을 들어서 여기서 버텨줍니다. 자, 3단계. 우와. 아니, 밥을 그렇게 먹고 어떻게 저게 돼? 우와. 자, 옆으로 쓰고. 자, 자, 시작! 정태야, 똑바로 빨리 안 들어? 좋아. 어어어, 뭐야? 위로, 위로. 와, 자, 2단계, 다리. 다리 들어. 오! 다리 들어. 와, 여기서 이제 몇 명 떨어지겠다. 다리 들어. 할 수 있어. 정태, 뭐 하냐? 이게 안 돼. 정태야. 예. 위로, 위로. 위로. 자, 3단계, 팔, 팔, 팔. 아, 얼굴, 아. 팔 들어, 팔 들어. 팔 들어, 팔 들어. 팔 들어. 오, 이거. 어, 어, 그러지. 어, 어. 아! 이거 탈락. 어! 남아야 돼, 남아야 돼. 아, 탈락. 정태 씨도 탈락. 무슨 걸 봐. 둘, 둘. 둘. 두 중에 한 명은 소리죠. 어,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발견하고 있네. 아, 탈락, 탈락. 모두 이겼어. 야, 경태가 저렇게 잘하는 게 몰랐어. 오, 표정이 살았다. 자, 먼저. 두 번째.
천정을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두 다리에 무릎을 접어주신 상태에서 아침 1분 요가 마사지를 뒷옆쪽으로 해서 바닥 쪽으로. 자, 두 다리 살짝 벌리고 중심 잡습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쭉 야, 이건 왜냐면 근육이 많아서 좀 힘들겠다. 근육이 많아서 힘들지. 유연한 걸 떠나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오, 완전돼. 저분 난 사람이다. 많이 드셔야 되겠네. 아니, 밥이 어디로 들어간 거야? 자, 시작하면 엉덩이 드는 거야. 어깨 다 들고. 자, 됐어. 준비 시작! 얼마나 서울을 가고 싶었어. 자, 다리 하나 들어 이단이야. 뭐야, 다리 안 들면 미루. 자, 좋겠다. 제 팀장하고 둘이 데리고 올라가. 네. 오픈 잘하고. 예. 잘했지? 예. 네. 좋았어. 오늘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고. 안해요. 아우. 일하러 가는데도 좋아하네요. 우와. 동훈 원장님은 혼자 운동하는 거예요? 방에서? 방에서. 막이다. 하복부 운동. 못 일어나지. 우리. 아, 너 잘 잤네. 예쁜 가자. 응? 잘 씻어. 그 시간에는 새도 안 일어나는 시간인데. 새도 안 일어나는 시간. 벌레도 다 자고 있죠. 저만 일어난 것 같아요. 벌레도 다 자고. 고민이 났어요, 깨울 때. 벌레도 자죠. 거의 끌려가는 소처럼. 네, 진짜 끌려간 거지. 산속이 춥지. 어? 동훈 원장님? 어? 일어나긴 해요. 옷을 몇 개를 껴입는? 저 뭐 챌린지 하는 거예요? 옷 벗으면 계속 나오는 거? 느긋하셔, 우리 동호 원장님은. 앉아, 앉아. 아, 이제 얘기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옷을 똑바로 입어. 아, 머리 치워. 너무 예민해. 180도 할 거거든? 몸을 좀 풀어놔. 괜히 또 막 하다가 또 삐끗삐끗하지 말고. 몸을 좀 풀어. 우리 하고. 응? 진짜 저게 운동인데. 안녕하세요. 요법하게 공연을 하도록 합시다. 너무 우악스럽게 이렇게 하면. 오늘은 패션이 다르시네요. 아, 스님에게 패션이라니요. 늘 같은 패션이죠. 진짜 최고 우리야, 최고. 언제게.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옷을... 또 괜찮습니다. 많이 덥습니까? 많이 덥습니까? 같이 말란 얘긴데, 그죠? 그치, 저 옷은 너무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거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님? 그러면 저희가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라 108배를 3세트나 할까? 뭔 소리야? 3세트는 딱 하거든요. 세트로 생각하시거든요. 324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근데 사실은 108배는 이 정신을 수양하러 가는, 몸을 수양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좀 많이 그렇죠. 하는 것 같아. 108배를 3세트를 할까요? 일단 1세트를 해보시고 이제 기력이 괜찮으시면 이제 또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망 어린 눈빛 봐요. 귀여워. 아, 솔직히 멍한 상태였는데도 아, 그냥 108배만 하지 왜 4세트 한다 막 그래가지고 일을 더 벌린지도 324배를 하지. 중요한 거는 생각이 없애하고 내가 절하는 순간만 집중합니다. 자, 20번째입니다. 20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할 때 무릎 주변에 강한 근육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삼두 어깨 등 가슴. 아니, 코미디 영화야? 아니, 그 어리석음과 이게 네. 겸손을 배우고 이렇게 번뇌를 참회하는 네. 운동 생각뿐이세요. 아니, 어떻게 더 어리석어졌어요?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내려갈 때 네. 자극이 느껴지니까 네. 아, 요렇게 움직이면은 여기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자, 40번째입니다. 아, 은주 시자님이 진짜 자세가 좋은데요. 와, 할만했어요. 3세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이 체질에 맞나 봐요. 내년 3월 다시 준비해야 되나? 재밌었어요. 세계 대회 1위 클래스입니다. 여기는 비봉사몽이죠.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너무 빠른데요? 사실 웨이트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더 하체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덟 번째입니다. 이거 3세트 해야 돼요. 와, 머리를 땅에 박았어요. 나름 수양이긴 수양인데 무릎도 솔직히 좀 아팠고 허리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털썩털썩 막 무릎 박으면서 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쓰러질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진짜. 그 스님도 대단하신 거야. 아~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동훈 씨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어우, 너무 잘하시네요. 아무래도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절하시는 움직임을 자꾸 관찰하게 되고 아, 이분을 운동을 시켜서 좀 체형을 교정시켜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스님의 체형을 교정해준다고요? 고개부를 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업병이에요. 저분도 직업병이에요. 누구 이제 꾸부정한 걸 보면 바로 펴주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스님 어깨 양쪽의 밸런스가 깨져있으신데 조절하긴 해요. 네. 이쪽이 더 길고 이쪽이 더 짧으시고 골반이 지금 이쪽으로 틀어져 있을까 몸이 스님의 이렇게 골반이죠. 되셨거든요. 야, 미치겠다. 너무 웃겨. 마치겠습니다. 너무 건강하셨습니다. 여기 108배를 하니까 어떻게, 예. 무릎 주변 근육이 아주 생성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한 세트 더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자, 우리 양과도님의 선택은? 네, 지금 날이 밝았습니다. 갑자기? 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날이 전혀 밝지가 않았어요. 되게 오셨지만 네, 시간상 여유가 안 돼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렸어. 스님, 제가 시간 되시면 운동 가르쳐 드릴게요. 어깨 안 아프세요? 저러고 있었어? 잠깐 누워보세요. 뭐라고? 일어나세요. 계속 정리한 거 어쩐지 안 오더라. 아니, 지금 불상 앞에서... 와, 진짜 충격적이다. 많이 아프시죠? 아, 많이 떨어졌네. 네. 네. 다시 돌아가시고. 7, 8, 9, 10, 11, 12, 13. 오, 유연하시긴 하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 또 맛있겠다. 저 곡 봐요. 야, 맛있죠?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아, 너무 웃기다. 방금 들어보면. 여기서 먹어야 추운데. 뭐가 추워 춥기는 시원하구만. 야, 야 김치 꺼내봐 김치. 김치. 김치? 또 장갑. 선생님. 장갑도 사용하세요. 아이 그냥 쏘 답답해. 소금 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짭짤한 게 좋지. 매주 나오는. 철에서. 야, 빨리 와. 계란 먹어. 아, 지겨워. 계란 먹어야지. 밥을 먹고도 이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럴 길이 없었습니다. 고역이다, 고역이야. 저는 이제 단백질로 계란 안 먹을 겁니다. 저 아까 전에 지금 먹다가 진짜 토할 뻔했거든요. 계란이 제일 맛있었어, 그럼요. 싸지. 아, 싸니까. 아, 사실 맞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절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계란 먹어요. 계란 먹는다고요? 절에서는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되죠. 절에서 계란 먹으면 안 돼요? 예. 안 되죠. 아, 진짜? 관장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왜 계란 먹는 거예요? 절에서는 육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아, 계란이 육식이지. 예. 육식이지. 달걀도 육식이죠.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계란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몰랐어요. 계란 절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저 담아. 담아. 고기를 안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계란까지 안 먹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거를 모르고 갖고 온 거라 사실 혼날 만하죠. 와, 와, 날씨 좋네. 정태야. 예. 성수야. 예. 예. 먹었으면 운동해야지. 예. 와, 이거 진짜 할 줄 몰랐어요. 굳이 여기에 덤벨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 했나 싶기도 하고. 왜 산까지 와가지고 쇠질을 하고 있는지. 아, 그것도 웃긴 게 관장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요. 그러니까 관장님 운동 좀 하셔야 되는데. 아, 얘들 돈 내보내야 되니까. 호소 위에 그 뭐야 이게 지금. 빨리 나와. 아, 왜 애들 다 뺏겼어. 애들 뺏겨. 그걸 왜 갖고 나와. 동훈이는 가슴 앞에 4시간. 이게 원래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없었어요. 저기 계신 분들. 네, 스님도 참 간만에 좋은 기회네요. 내 생각에 절로 옮길 수도 있어요, 직장을. 절대 안 가요. 저긴 고기가 없으니까. 아, 맞네. 달걀도 못 먹고. 그런 연장인지 모르세요. 오버헤드 스쿼트. 20개, 시작! 다리 더 벌려. 둘, 무릎 뒤로 가야지. 셋, 무릎 뒤로 빼. 넷, 자, 다섯. 그게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은준이 그대로. 야, 저 벌려. 자, 하고. 들어, 그렇지. 좋았어. 자, 준비 시작! 20개! 저기는 뭔지 알겠다, 저기가. 우리 직원들이 내년 대회 때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준비야, 인사 쓰지 말고. 야, 주동 씨가 그러고. 뭔지. 얼마나 부담한 것 같아. 그렇지. 자, 뭐하는 거야? 이 새끼 성수, 걸어가. 경기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왔냐? 그렇지. 아,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난다. 아니, 어디 스님들은 운동을 따로 하세요? 아, 예, 산행을 많이 하십니다. 아, 산행을? 예. 저희가 아. 지금 약간의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도 조금 긍정해 주시면
뭐 산행이나 네. 예물 들 때 더 편해질 수 있어서. 그럴까요? 네네. 저쪽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헬스를 하고 있는 거죠. 어깨 질문해봐. 어깨. 얼터네이터. 얼터네이트 런치 한번 하자. 지범수님한테 얼터너티브 런치가 뭐야? 갑자기. 자, 준비 시작. 선생님 갑자기. 아 자세 좋으시네요. 네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수 번만 하시면 됩니다. 런지 해보셨어요? 스님이 런지를 왜 해요? 자세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어 자세가 굉장히 좋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죠? 내려앉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둘, 개처럼 웃기. 아 진짜 웃겼다.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섯 발자국 가는 거예요. 준비. 자 왼쪽 다섯 발자국 시작. 어우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신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상수 씨보다 더 잘하는 거 같아. 오씨. 자세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자세 진짜 좋은 거죠? 네,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시켜놓고 생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뭐 안 했겠다. 뒤에 직원들만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직원들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네, 보통 분은 아니었어요. 아니, 표정 변화도 없고 말도 없고 땀도 안 흘려요. 로봇인 줄 알았어요. 제일 깜짝 놀란 건 런지나 스쿼트나 이런 동작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동작이에요. 동작 자체가. 근데 너무 균형을 잘 맞고 정확한 자세라는 거야. 그래서 저 어디서 연습하다 왔나 그 정도였어요. 식스팩 있으신 거 아니야? 몸 이분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힘들어. 거제도 갈라 안 벌었어. 똑바로 피하고. 그 이거. 이건 지금 360도 돌리고 있어. 와 선생님 잘 멀리 가신 거 아닙니까? 빨리 안 돌려 성수. 선생님 웃으시잖아 그리고. 아 저 선생님 이상하다니까. 저 선수 인지적으로 운동 안 하시고 선수님이 선수 출신인 줄 알았어요? 안 해. 너무 잘했어. 힘들어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졌다 졌어. 이건 안 되시겠지. 네 이건 힘들죠. 선생님 저 자세인데요. 네 귀 옆에다 두시고 손바닥 드시고 네. 허리를 아치 모양으로 천장 위로 쭉 끌어당겨주세요. 너무 쉽게 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처음 오시는 건데. 대단했어요. 다 없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 부끄럽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제가 쎄 관장님도 져요. 관장님도 집니다. 아, 그럼 저희도 인정합니다. 더 기분 나쁜 건 웨이트에서 졌잖아요. 네, 준 게 너무 굴욕적이고. 다 졌죠, 다 졌죠. 다 졌죠.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악수 한 번만. 대단하십니다. 자, 빨리 인사 드려! 아유. 아무튼, 배우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뭐 특별한 건 없고 보통 스님들이 한 중하위권밖에 안 됩니다. 진짜요? 아, 운동 실력은 뭐 딱히 그런 건 없고요. 사찰에서는 이제 절을 많이 한다든지 산에 산행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가지고 계시죠. 스님들도 다. 네. 아 108배를 개인 영상에 저 뭐야? 뭐 하는 거지? 뒤에서. 아 나 챙겨 죽이네. 야 니네 저기 차까지 이거 두 개씩 들고 런지로 가. 준비 시작. 팔 들어. 팔 들어. 런지 시작. 아이고. 빨리 안 가? 본인이 만든 못해서 직원들 지금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직원들 저렇게 키웠으면 본인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본인이 잘 키우셔야 그래야지. 내리막은 런지가 처음인데. 아유. 처음에는 이제 놀러 갈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또 진짜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약간 맨날 치열하게 이제 바쁘게만 살다가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많이 내려놓고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스타일이어서 산 속에 있으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또 와서 네, 지내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저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동적으로 해봤던 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잘하는 걸 뭘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친구보다 더 못하는 것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고생했고 다음에 또 언제든지 오시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야 이게 봐 이제 먹고 싶은 거. 대게 킹크랩. 대게 먹을까 대게? 네. 또 뭐 오징어? 오 해산물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닷가까지 왔는데 그럼 그런 거 먹어야지 뭐 먹겠어. 이렇게 쉽게 뭘 먹으러 가자고 하실 양반이 아닌데. 육회 무한 리필. 어? 지겨워. 무한 리필에 육회도 있어? 대게는 어딨어요? 제가 이들 중에서는 가장 관장님을 오래 봤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차에서 이동하는 동안 꿈과 희망을 주시던데 계속 이상했어요, 뭔가. 분명히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답 좀 넣어요. 물어보고 왜 물어봐요. 이제 단백질 공급이 하루 이상 지연이 되는 좀 힘든 수가 있어 몸에. 그놈의 단백질 사령이에요. 절에서 나물만 먹었잖아요. 소고기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아 어떻게 불쌍해. 이 집이? 어. 1인분씩만 먹어? 아닙니다. 다 먹겠지. 육회 소고기 어떻습니까? 무한리 필요가죠. 소고기? 예. 예. 배 안 부르겠어? 냉기면 아, 엄청 가까운데? 전혀 안 부르죠. 무한리필 생고기가 제일 낫지. 아니 형, 2천 원 차이야. 네, 육회 다 해야죠. 2천 원 차이. 만 원. 만 원이면 누가 줘? 부질부질하다 정말. 야, 무한리필 생삼겹살 줄까? 딸이요? 이것도 저렴해 지금. 삼겹살이가 있어. 동훈아, 네? 무한리필 생삼겹살 먹자. 아, 소고기도 아니고. 너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쇠고기 맛도 좋아해. 무한리필 생고기 먹읍시다. 무한리필 생고기로 할게요, 저희. 네네, 네네. 아, 2천 원만 더 하면 6개까지 지금... 되는데. 후하게 쏘셨는데 좀 더 2천 원만 투자를 했더라면. 그렇죠. 이왕 여기 온 거 시원하게 좀 맛있는 걸로 사줬으면.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려고 하는데요? 뭐야?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가 한 접시 나오는구나. 잘 먹겠습니다. 엄청 표정이 잘 나온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딱 겉모습만 봐서는 양관장님만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안 먹게 생겼어요. 아직 몰라요. 다. 저희는 몰라요. 그죠? 저희는 거의 테러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뜯어먹으라고 줬나, 이걸? 근데 바글바글 끓을 때 엄청 좋은데. 그거 다 안 익은 거 아니야? 어우, 뜨거울 텐데. 진짜 저 표정이다, 내가 먼저. 이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자, 한번 먹어보자. 아직 안 익은 거 같은데? 안 익은 거 같은데. 그냥 먹네. 고기라도 먹으니까 좀 센 것 같아요. 그게? 네. 여기 이용 시간 같은 것도 있나? 무한대로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 2시간인데요. 여기 2시간... 빨리 먹어야겠네. 오. 어, 마음 급해졌어. 2시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2시간? 언제 얼마나 됐어요? 30분 더 된 것 같은데? 아, 다 비웠어. 아유. 아, 진짜. 우와. 우겨 넣는다, 우겨 넣어. 아, 뭐야. 한 120g 들어간 것 같은데? 맛있네. 응? 빨리 먹어. 응.
이게 먹어줘 고맙지. 어머. 야, 쉬지 않고. 줄고기 하시네, 줄고기. 쫀쫀드시네. 말도 안 해. 시간 없으면 대화도 없어. 말도 안 하고. 야, 음식 어떡하냐. 고기 한 판만 더 주세요. 저희 한 판 더 부탁드릴게요. 여기 저 집 사장님과 저분들의 싸움이에요, 지금. 현지 먹으면 배부른다잉. 빨리 먹어야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 아, 너무해. 와. 너무했다, 진짜. 저봐, 좀 분위기 안 좋잖아. 너무 표정 안 좋다. 선생님, 공깃밥 시켜도 됩니까? 야, 고기도 뭐. 1,000원입니다, 1,000원 공깃밥. 원래 고기 먼저 밥 먹어요? 밥 먹고. 그렇죠,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렇죠. 밥이 있어야지 더 잘 들어가던데. 저 공깃밥 하나만 주실 수 계산 나중에 나갈 때 하시죠. 이거 좀 지금 해야 해. 그 사장님한테 공깃밥. 아직 1,000원 안 먹어줘. 제가 그냥 사비로 가겠습니다. 내 돈 내고 먹겠다. 맛뜨거라. 너 어디 났어? 어? 예? 밥 어디서 났냐고. 밥은 제가 사비로 따먹었습니다. 내가 입장이 뭐가 되나, 임마. 창피하고도, 어? 1,000원 아낀 입장 되는 거지, 뭐. 고기 먹을 때 밥 다 먹지 않나요? 밥 그거 1,000원 하길래 그냥 제가 샀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고기가 들어오는 거보다 더 배가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더 많이 먹이려고 했던 거지. 그 밥 한 그릇 얼마 된다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고기 한 판 더? 오 마이 갓. 그 시간 안 됐어, 아직? 고기 한 판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내려놓고 가죠. 아니, 한 판만 더 주세요. 저 진짜 화나지 않나? 잠깐만, 지금. 그 표정 봐. 표정이 안 좋아. 여기 위에 어머님도 나오셨어요. 네. 이게 무슨 비상대책 회의 한다는 거예요. 사태네, 이 정도면. 모든 분이 나오셨네요. 비상사태. 네. 표정 축복 드려. 이거 읽을게요. 근데 이거 한 판 정도가 몇 그램 정도 돼요? 700g, 700g. 77에 49. 4.9kg 먹은 거야, 이거만. 1인당 얼마예요, 저게? 2만 원. 1인당 2만 원. 2만 900원인가? 그러니까 600g 값 가지고 네네. 5kg를 들었네. 자기 기독교가 맞아? 아유. 우와. 원장님. 응? 육회 먹고 싶어요. 육회 먹고 싶어요. 야, 이거 다 먹으면 육회 다 줄게. 지금 7판째거든요? 아, 보기만 해도 눌려. 사줄게. 진짜 시킬 거예요? 육회를 먹기 위한. 그런 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저 집 사정도 생각 좀 해줘. 다 먹었어. 아, 진짜 다 먹었네. 제대로 먹. 오늘 원장님이랑 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왜 이렇게 잘 드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지금. 단백질 이틀 동안 단백질 부족으로 있다가 폭발한 것 같아요. 아, 캐릭터 진짜 웃긴 것 같아. 좋아. 먹는 거 처음 봤어.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매주 혼자 다 드는,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그게 또 들어가. 근데 동훈이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오늘 가장 못 먹었어요. 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더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난조였던 것 같아요. 네. 가자! 아, 잘 먹습니다. 얼마야, 사장님? 5분에 음료수 4개, 스톤 네. 스테이크 2개, 육회 하나. 공깃밥은 따로. 2만 원씩, 2만 원 얼마야? 20인분에 50만 원. 네. 여기 20인분보다 더 먹었거든요.
야, 이 두 팀 한번 대결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 아, 6.3kg 드셨대. 43인분을 먹었다고? 14만 2,200원. 14만 2,000원이요? 왜 이렇게 싸? 너무 싼 거 아니에요? 킹크랑 한계값이. 와, 장난 아닌데? 서울에서 그냥 한우 먹으면 그냥 혼자 먹어도 이 정도 나오는데. 야, 정말 싸네요. 표정이 빨리 나가라라는 표정인데. 네. 아, 고맙습니다. 자주 올게요. 네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자주 올게요? 제발 오지 말라고 그래, 이제. 아, 인바디. 어, 몸이 그새 좋아졌다. 한 10% 내는 줄 알았는데. 저기 집이 올라가는데. 어, 멈췄다. 에이씨. 우리 동훈 원장님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하도 많이 드셔서. 저 직원들 체지방 측정 한번 해봤어요. 내년 뭐 3월이든 4월이든 대회가 추진되면 그때 맞는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대로 갈까 봐 한번 체지방 측정해봤어요. 줘봐. 성수는 너무 늘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넌 좀 빼면서 해라. 어? 그래, 저범이었는데. 진짜 합성 같다. 저범이었는데, 맞아. 딴 사람이 됐어. 얼굴만 낀 것 같아. 니르, 너는 무슨, 뭔 일이냐? 너 식당하냐, 지금? 어, 얼마야? 17. 17? 어머.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네. 올해 5월이라고요? 얼굴이 또 다른 거. 얼굴 서두석 씨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완전 딴 사람이다. 네. 저희 딴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더 늘리고 있어. 페이스 팩 한 번 빼. 예, 알겠습니다. 정태도. 예. 늘려.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도 늘려야 되는구나. 좀 레벨업을 시켜주고 싶은데, 먹는 거를 너무 좀 정태 같은 경우는 잘 못 먹어요. 김동훈. 별차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드셨어, 이거. 아니, 라면이랑 또 얼마나 드셨어요. 템플스테이에서 엄청 먹었잖아. 조금. 어, 리다리야? 뭐야? 7.7kg밖에 안 돼. 아, 체중도 표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표준도 안 돼요. 이게 남자 트레이너들보다 훨씬 더 체지방이 작은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반칙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저희 모델들도 저런 케이스 많아요. 살이 안 쪄요? 아예 한 일주일 중에 6일을 그냥 양배추만 먹고 사과만 먹고 버티다가 하루 정도 진짜 맛있게 많이 먹겠다 싶어서 많이 먹는 친구들이. 근데 어떻게 그게 또 조절되는 것도 신기하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것도. 일단은 몸을 좀 늘려. 네. 응? 어, 네 두 개 늘리고 네 좀 빼. 예, 그래. 갖다 놓고 다시 원상 복귀. 예. 봐봐.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큼 다리 벌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빼봐. 엉덩이 뒤로 쭉 빼. 손을 모아. 그대로 일어나. 일어나면서 완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45도. 자, 내려서 올리면서 그대로 펴는 거야. 등 상부에서 쭉 내려와서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준비, 시작. 더 일어나면서 더 제껴. 야, 더. 더. 너 너무 일어난다니까. 자, 한번 쉬고. 네. 어, 들어. 네. 어? 아, 바로? 들어.
네. 쳤으면 들어야죠. 내려놨으면 쉰 거지. 들어와 빨리. 준비해. 자. 자, 지금부터 20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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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빨리 하지 마. 셋. 박자 맞춰. 넷. 안무가 다시 일어나. 일어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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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부터 다시 세는 거예요? 아, 팔이 안 올라가네 이제. 아. 다시. 동원 형. 와. 라면의 힘인가? 로봇이 같아. 힘든 건 모르는 거 같아. 통증이 없나 봐. 응. 표정도. 동원이 배부른 것도 잘하고. 맞아, 감각이 없네. 한 표정이에요. 지금 같은 표정이에요. 진짜 다. 그 뭐 좀 인터넷에도 헬스 보시다, 필라테스 보시다, 먹방 보시다 이런 얘기 많아요. 네. 보자가 많이 붙어요. 네. 표정이 없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동훈이는. 네. 저건 로봇 아닌가? 그렇지. 아, 우리 원장님 제일 잘하네. 동호 원장님이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네, 동호 씨는 남자랑 잘해요. 같이. 더 올려. 더 올려. 야, 쭉 올려봐. 더. 그렇지. 야, 지금 옆에 보면 동호이가 제일 많이 올라가, 지금. 와, 동호 씨는 전갈이야, 전갈. 알겠죠, 전갈. 진짜로. 자, 왼쪽. 틀어, 완전히. 오른쪽. 와, 저 시켜야 되겠다. 왼쪽, 오른쪽 한 번이야. 너무 빨리 하지 말고 그냥 몸 돌리지 마, 몸. 허리만 돌려, 허리만. 더 틀어, 몸. 성수, 무릎 더 구부려.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허리만 틀어야 돼, 허리만. 왜, 할 말 있어? 엎드려. 엎드려, 빨리. 똑바로 안 하면 개수 숫자 늘어난다. 샷! 오늘 확실히. 아니, 동훈 원장은 약간 진짜 로봇 있잖아. 네. 그죠? 아, 로봇 같아. 아, 그거 너무 잘해. 동훈이 같은 경우는 유연하면서도 고관절이 부드러우니까 동작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어, 표정 봐. 어, 무섭다, 이제. 아름답다. 내 엉덩이 잘 들어온다, 예뻐진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몸을 상상하고 하면서 운동을 하신다 그러는데 눈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따 먹을 라면 생각밖에 없는 거. 오케이, 셋츠. 오늘 수고했어. 대단하신 분이야. 감사합니다. 계란. 계란. 저렇게 많이 먹는데 늘려야 된다니. 선생님, 근데 계란 안 물리십니까?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이, 뭐야 이거? 아, 운동 너무 빡세서 그런데. 장갑이 전염됐네 이제. 물 같은 건 안 드세요? 물 먹으면 배불러져요. 배 한 번씩 하는 거. 근데 몸이 너무 막히는데. 못 먹으면 배불러져서 많이 못 먹는데. 많이 먹으려고 뭘도 안 먹어. 갈증을 참는 거죠. 네. 뭐야? 한 번씩 여기 들어가. 네. 야, 너도 장갑 요정 됐냐? 활용도가 좋더라고 여기. 뭐 이게 자꾸 장갑을 다 그냥. 오늘은 내가 또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예. 오늘은 내가 또 맛있는 거 살 테니까. 표정이 표정 변화가 있다. 처음으로 다른 표정이 나왔어요. 미세하지만 있어요. 눈이 조금 커지죠. 0.01mm 커져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커져요. 눈이. 오늘은 내가 또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예. 이거 많이 먹고 가자고. 맛있는 거 먹는데 이거 많이 먹고 가자고요? 아, 일단 많이 먹어.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뭐라고?
접어야지, 저건지 그만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했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냉장고에 그냥 넣어주죠. 일단 절반 드신 것 같은데. 17개나 먹었어? 오늘 진짜 좀 작정하시고 뭐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 보여주나요? 누구야? 어? 뭐야? 네, 과연 맛있는 거 먹으러 불러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아, 나 웃기네. 어, 언제 왔어요? 아, 장난 아니네, 성수. 예. 새 걸로 바꿨어요. 오, 좋은 밑에 미러볼 들어오는 거. 미러볼이야? 이야, 미러볼. 업그레이드 버전. 와우. 자, 가겠습니다. 경남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은 약속한 사람. 아, 억지로 놀고 있죠. 아, 당신은 모를 사람. 너무 마찬가지야. 진짜 AI 같죠? 동훈이가 얼굴 표정이 없는 게 배고파서 저러고 있어요. 아, 배고파서 그런 거. 배고파서 표정이 없는 거. 억지로 그냥 하는 거구나. 네.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땡벌.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땡벌. 당신은 좋아해요 땡벌. 땡벌. 당신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뭘 사주실까? 좋아? 어? 어? 우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 비싼 텐데? 이번에 비싼 아닌데 여기? 아시는 분인가? 제가 이제 무한리필만 가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거 동문 씨 탑사할 텐데. 저는 한 20접시? 25접시? 숫자를 세고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몇 접시일지 모르겠어요. 주방장님 표정이 좋진 않았어요. 예, 양반장님 이리 오니까. 어이구야, 좋은 거. 하기 하잖아. 아, 우리 관장님 어쩐지 돈 쓰십니다. 내 말이. 화끈하게 쓸 때도 있어야지. 아, 좋습니다. 응? 변화하시는 건가? 아, 입금됐어요, 제가 봤을 때. 아, 입금됐어요, 제가 봤을 때. 돈 들어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출연료 입금됐어요? 약간 매출이 올랐나요? 그러게. 돈이 들어오니까 한턱 매기는 거야. 아, 대외 돈이 들어오니까. 정말 예리하시다. 아, 그래. 우승 상금을 뽑기 위해서 이걸 이제 투자를 하는 거구나. 아, 배고파. 오, 저거 제일 무서워. 많이 먹어. 잘 먹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성훈도는 좀만 먹어라. 네, 너 네. 이거 먹으면 3kg 빼야 돼. 아, 빼야 돼. 아, 여기 빼야 되는 팀이지. 3kg야. 동훈이 너하고 정태는 이거 먹는 대신 2kg 뿌려야 돼, 먹는데. 아, 알았어? 예. 2kg 찍어야 돼. 형수, 예. 너 많이 먹는 거 같아, 지금? 두 개나 먹었어? 그만 먹어, 이제. 왜 왔어요? 아우, 저기 자수약금 뭐하러 들어갔어? 아, 그러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저게 소화가 되겠어? 네. 이거 먹는 대신 2kg 뿌려야 돼, 몸무게. 알았어? 그거 이거 막 하고 싶어요. 이거 막 탑 쌓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얼마에나. 옆에 또 쌓았어. 잠깐만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쌍둥이 빌딩이 되고 있어. 둘 해서 100접시 정도 먹지 않아? 맞아 맞아. 100접시? 아.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쌓았어. 두 탑으로. 대박. 진짜. 근데 종규 선수가 더 먹었어 나 그때? 전 흰살 생선 좋아해서 이거는 먼저 주문해놔야 돼요? 흰살 생선은요? 주문하는 건 좀 비싼데. 흰살 생선은요? 주문을 해주시면. 야, 그 국물을 먼저 많이 얹었더니 해. 국물 짜서 안 먹어요. 나도 왜 이렇게 먹는지? 야, 이게 국물을 먼저 많이 먹어야 돼. 속이 든든하다고. 아이, 이 아이면 저런 말 없이 그냥. 뭐 한 10개만 먼저 만들어주세요. 여기 한 바퀴 돌려면 너무 기다려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왜 하필 또 제 앞에 앉아서 다 낚아채. 야 뭐야. 야 거기 나가자면 어떡해 거기서. 아니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초밥이 돌아와서 오면 아, 네, 감사합니다. 오래 텀이 길어지니까 일단 모으는구나. 어머. 이런 장면을 처음 봅니다. 어머! 다 모았어요, 신선 선수. 회전 초밥집에서 지금. 아니 근데 우장님도 아이고. 너무 우장님도 아이고. 뭐? 야, 저게 빠른 애였어, 제가? 우리가 빠를 때가 한 번 있어요, 항상 네. 먹을 때. 이거 뭐야? 아, 손 진짜 많이 먹어. 원장님은 아예 말을 안 썼네요, 그죠? 동훈 씨는 한 저가 10접시까지는 우와. 주위에 말이 안 들릴 거예요. 3점이냐? 감사합니다. 3점이냐? 나 저희도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먹자. 끊기면 네. 맛이 안 나는데. 10접시요? 웃는 거 처음 봤어. AI도 웃어요. 웃는 거 처음 봤어, 나. 아,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먹자. 끊기면 네. 맛이 안 나는데. 10접시요? 감사합니다. 또 시켰죠? 와. 먹는 스타일이 약간 현 감독님 느낌 나오죠? 네. 그죠? 양념새우 맛있나요? 새우 좀 신경 써주세요, 새우 좀. 전 흰살 생선 좋아해서. 그럼이 완전히 끝이야. 먹다 끊기면 맛이 안 나. 아니 이게 접시가 색깔이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접시 색깔마다 금액이 달라지죠? 네, 네 달라져요. 저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진짜? 네. 회전 초밥 처음 가봤어요. 아 진짜? 모든 색깔은 1,700원이고요. 여기 노란 거는 2,000원. 검정색만 3,900원이에요. 아 3,900원이 제일 비싼 거예요? 네. 싼 데 가셨네. 싼 데 가셨네. 와. 비싼 데 가면은 검은 접시가 한 5,000원. 네, 5,000원, 7,000원짜리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건 가면 큰일 납니다. 저희 애들 데리고 왔다가. 아, 검정색이 제일 비싼 거예요? 네. 그러면 검정색은 이 겉으로 못 오게 해주면 좋겠다. 안으로만 들어가게 해주죠. 근데 검정색 쪽이 또 맛있어요. 우리 같은 가게 쪽이 맛있어요. 저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배만 채우면 되거든요. 노란색하고 검은색은 안쪽으로만 돌려주세요. 어머머? 아. 빨간색이 건강에 더 좋아. 야, 야, 야. 들어간다니까. 빨간색이 훨씬 더 건강해 보여. 야, 이번 좀 시원하게 사주시지. 아니, 저것도 방법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집으면 되는 거예요. 네. 듣지도 않아요, 이제. 듣지도 않아. 서서가더라고. 너희. 아, 이제 올리기 시작. 이제 올린다, 올린다. 노란색만 있어. 너 뭘 그렇게 많이 먹었어?
ya. Need my name at the top when you put a list up. Every day I treat the game like it's just a pickup. Treat a hundred for the club like it's just a pickup. 많이 올렸다, 벌써. 우와. 30접시. 덩치 탑으로 쌓는 분들도 있어요? 50접시 됐습니다. 50접시? 네. 저거. 야, 이때. 50접시 역대 편이었죠. 아니, 트레이너가 뭐 저런 거에 승부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50개가 최대 마진이잖아요. 근데 50개를 너무 뭔가 이렇게 배부른 것보다 희열 있잖아요, 희열. 그 희열을 느끼고 싶었어요. 아, 내가 음식 51만 더 먹으면 이 가게의 기록을 세운 자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 왜 저런 거에 멋있어 하지? 50개라 그러셨죠, 50개? 예. 그러면 DC는 돼요, DC? 항상 DC라고 모르는 거죠. 땅파 남자잖아. 예. 그러면 50접지 이상 먹은 사람들은 개인당 10%. 50g 먹으면 그 정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밥을 더 많이 내는데. 네. 근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네. 몇 명 이상은 할인을 처음 봤죠. 네. 10명 이상. 10명이요? 네. 4, 50접시 뭐 별 차이 없는데 50접시 먹어가지고 DC를 해도 40접시 먹으나 그거 먹으나 매 한 가지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계산 가격 계산을 잘못했어요. 정신이 할인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서 계산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40표씩 먹나? 50표씩 먹나? 금액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 제가 그 10% 때문에 거기 네. 미쳐가지고. 예, 예. 네. 뭐 그것도 이제 아껴보시려고 드시더라고요. 정말 미련한 거죠. 정확히 이제 현대판 양크루즈. 맞는 것 같습니다. 야, 크루즈가 뭐예요? 크루즈. 아, 관심이 없다. 좀 약간 글뱅이 같아요. 좀 약간 글뱅이 같아요. 글뱅이? 글뱅 아이가 글뱅이. 걸뱅이. 아, 야, 걸뱅이. 저 사투리 너무 웃겨. 약간 좀 아끼려고 발악하는 그런 무쇠 기질. 많이 순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오늘 이후로 자막이 안 큰 줄 알아. 걸뱅이 나와요. 걸뱅이. 걸뱅이 코치. 이렇게 세워드릴까요? 아, 세워요. 한 번에. 아, 세워요. 네. 아, 벌써? 아. 아, 골이 아플라 그래. 심 선생님 골이 아픈데. 뭐 많이 먹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왜요? 지끈지끈 하시네요. 쓰러지겠어, 내가. 뭐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아유. 자, 이거 또 부탁드릴게요. 더 드려요? 네. 더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밥 드시려면 잘 안 나오는데 여자 쪽이. 고맙습니다. 와, 진짜 메시지가 또 펼쳐놨어. 아니 저렇게 말랐는데 어떻게 저게 다 들어갈까요? 그냥 배 터져요. 야, 동원아. 왜? 안 힘들어? 안 힘든데요. 안 힘들어? 얼마나 찬 것 같아, 배에? 한 반. 반? 반 찼다고? 반? 반? 갈수록 터지겠다. 반 찼다고? 네. 저희 세 개짜리 먹고 있단 말이야, 세 개짜리를. 한 접시 세 개짜리 먹고 있단 말이야. 세 개 수준은 초밥이니까. 접시로 환산하면은 네. 천장까지 달판이에요 지금. 아, 그치. 나는 우리 현관홍님 시즌 끝나면 딴 사람들은 모르겠고 더군다 원장님이랑 현관홍이랑 밥 먹는 거 한 번만 보고 싶어. 아니 배틀 해야 돼. 한번 비교 받기 싶어. 배틀 순간만. 땡땡 바로 먹는 거. 그렇지. 생방으로. 난리 날 거예요. 딱 마음에 뭐 40접시 먹었다고? 10개만 더 먹으면 10%씩 드시죠? 진짜 미련하다. 32접시. 어? 32접시야. 와. 와. 접시가 저렇게 있는 게 더. 와, 50개 넘은 거 같은데? 이거 접시 돌리는 중국 기회단 그런 거 아니야? 와,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49개인데. 아, 진짜 탑참 쌓았다. 50! 할인 받으려고 50 하는 거야, 이거. 하나 넘어가 비옥하는 거지. 하나, 뭐, 이왕 여기까지 옮기면 뭐. 기록을 세우고 싶었어요. 기록을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의 기록이네, 그럼. 네, 이 집의 기록이죠.
사랑합니다. 서비스로 한 접시 더. 형님. 와. 친구를 사는 거예요. 또 해내시네요. 됐을 때는 선곡의 쉬한 접시. 권 감독님이 50접시였네요. 그러면 이제 당나귀귀 최고 기록은 우리 양치소 관장입니다. 제가 가장 미련한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의지의 사나이인 것 같습니다. 50접시 이상 먹으면 이제 할인해준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그냥 우겨 넣으시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돈이 무섭구나. 정대 네가 분발해서 50접시를 어? 50접시 화이팅! 화이팅! 너무 이거 너무 미련하지 않아요? 이거 뭐지? 세상 미련. 예. 도전이죠. 도전 정신. 네, 많이 먹었죠. 아, 제가 원래 한 40접시만 먹고 이제 그만할라 했는데 50접시 먹으면 이제 DC 10%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더 먹으라 해서 구역구역 먹었습니다. 고기만 더. 아, 나 같으면 저 정도면 관장님 걸 깨기 위해 두 개만 더 하자. 이게 계속 있어? 그치. 세 개만 더 먹으면. 그거 들어. 세, 네. 할 수 있어? 두 개만 더. 몸 풀려야 되기 때문에. 50접시. 아. 아, 앞으로는 안 먹겠습니다. 1년은 생각도 안 나요. 40개 넘어가니까 계란이 먹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몸으로 계란이 그리웠습니다. 아, 계속 드시고 계신 거야? 돈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은 원장님은 도대체 몇 개? 40개 먹었어요. 근데 40접시지만 저게 세 피스니까 개수로는 제일 많이 먹은 거예요. 그죠? 60개, 60접시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게 봐봐요. 동훈 원장님이 아까 몸을 보고 52kg, 3kg예요. 네. 우리 현 감독님은 190이 넘고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뭐 그 준한 분들이 50접시를 먹었단 말이에요. 다 먹고 나서 뭐 아무 뭐 반응 없었습니까? 배부르다 뭐. 나가서 뭐. 그런 건 없었고. 이런지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약간 졸리네요. 이게 끝이었어요. 아, 그 정도요? 네. 한 사람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약간 졸리네요. 이게. 저거는 인간적으로 배부른 거보다. 네. 이제 운동하고 밥 먹고 이제 졸린 거죠. 근데 AI가 설계가 잘 돼 있네요. 이거 식곤증 높이는 나는. 저 표정 처음 봤어. 접시 개수는 많이 안 되지만 한 접시에 전 세 개씩 있는 거 먹어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 탑이랑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잘 먹었습니다. 네. 여기 맞춰볼게요. 163접시를 먹었단 말이에요. 저게 검은 접시도 먹고 이래서 네. 38만 원, 40만 원 가까이 넘지 않았을까요? 한 그래도 한 40만 원 넘지 않았어요? 나 한 45? 45? 선생님은요? 나는 한 50만 원. 아, 50 제일 세게 부르셨습니다. 네. 경매하는 것 같네요. 아,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35만 9,700원. 어, 저렴하다 이제. 10% DC 받은 걸 계산하신 거야. 아, DC 받았구나. 두 분이나 지금 20%. 35만 9,700원. 35만 9,700원 나왔어요.